넘버 2 급작스러운 시작. 오늘 김짬타수아님께서 바람을 넣으셔서 예,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1화 역전의 표정 시작합니다. 근 한 달 만이네요. 제1화 역전의 표정. 오, 오, 뭐야, 최신 기술 보입니다. 서쪽에 사자 방어각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효타노스 쪽으로 옵니다. 어머. 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서북민국.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자, 대통령님 보십시오. 청중들이 대통령님을 기다립니다. 윤쌤 나와주세요. 어머, 뭐 친애하는 제군들, 이번엔 방문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오랜 세월 괴롭힘 저 범죄 조직에 괴멸했다. 나의 버신 이 나라 검찰청의 힘 독택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모든 악행의 철퇴를 내려라. 어서 검찰청에 연락해라. 그 남자를 불러. 미추르기 레이지, 이 사건을 해결할 자는 그 검사뿐이야. 에헤이. 어우, 뒷모습도 멋있어 진짜. 4월 25일 오후 2시 46분 효탄 호수공원 관객석. 발음 잘해야겠다. 효탄 효수공원이라고 하면 큰일 날 뻔. 왔다. 지금쯤 전 세계에 뉴스가 퍼졌겠지? 이토로 교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허허. 내 이름은 미추르기 레이지, 검사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곳에 왔는데. 헛! 미추르기 검사님! 호사닥!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산에는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이, 항상 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의 형사다. 대통령의 상태는 어떤가? 아직 모른다. 조금 전 구급대원이 비행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 무사해야 할 텐데. 아무튼 현장을 확인해보지. 알겠습니다. 보이소, 거기 오빠야. 뭐지? 오빠야, 담당 검사님 맞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이소. 내가 해줄 말은 없네. 이토노코 형사 가세. 기다리소 검사님. 미추르기 검사님. 형사, 그러면 이제 자세한 사건 내용을 말해주겠나? 아니, 이건... 어머어머. 아니, 대통령님 수트, 뭐 레깅스 재질로 만들었어요? 현장은 여기 효탄호수 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서북민국 대통령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깜짝아. 잠깐, 이 포즈는! 이 포즈! 게다가 암살 시도! 서북민국 대통령 오테이쿤. 하긴 최근 며칠 동안 TV와 신문이 떠들썩했지. 모 대통령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려있다. 도착하기 직전에 마침 비도 그쳤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하던 도중에 갑자기 탕! 하는 총성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실은 저도 방금 도착한 참이라 자세한 건 모른다. 형사도 갑자기 호출받은 건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래 쉬는 날이었습니다. 나도 검찰청에서 재판 준비를 하던 중이었네. 미추르기 검사님은 검찰청장님이 직접 지명하셨으니까요. 검찰청장님이? 검찰청장님은 환영행사에 참가하셨거든요. 청장님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외치셨다고 합니다. 미추르기를 불러! 이 사건의 적임자는 그 검사뿐이야! 라고. 그렇게 된 거였군.
사건이 일어난 후로 공원은 계속 봉쇄되어 있습니다. 암살자는 아직 이 공원 안에 있던 뜻인가? 아직 이 인파 속에 암살자가 있다니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여기서 범행이 더 일어난다면 일반인이 휘말리게 될 수도 있네. 총각을 다투는 사태야.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우선은 현장을 조사해서 정보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만 나고 지금 뭐 없는 거 아니야? 누군가 총으로 대통령을 노린 건 분명하다. 좋아, 세 개 넣었어. 레이터노크 형사, 사건 당시에 대통령 경비 상황은 어땠나? 경찰은 공원 주변 경비만 담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전속 경호원이 맡았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얘기해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말을 걸려면 상대에게 다가가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된다. 바로? 무슨 볼일 있나? 당신들이 대통령 경호원인가? 연설 중 대통령 경호 상황은 어땠나? 유능한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막고 몇 명이 문의 주변을 지켰다. 우리도 프로다. 관객 중 수상한 인물이 없는지 엄중히 감시하게 됐는데. 다시 말해 대통령 경비는 연설 중에도 빈틈이 없었다라는 뜻이군.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 친절한 미츠루기 씨! 루기 오빠! 아하, 그렇게 정보를 모으는겨. 그래가 모은 정보는 우얌니꺼. 관객인가? 뭐라고 떠들고 있지만 상대할 시간도 없다. 무심. 어서 검사님 가르쳐 주이소. 어느 정도 정보가 보이면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검사. 에이, 딱딱하게 굴지 마이소. 그래가 그 다음에는 뭐라는겨. 공통되는 정보끼리 조합합니다. 그게 바로 검사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로직. 로직 하기. 지금 바로 로직 들어가네. 대통령을 향한 발포. 연설 중에도 빈틈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 빈틈없는 경비 속에서 총격이 일어났다. 프로 경호원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아주 면밀한 준비를 했겠지. 대통령 암살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이 높겠군. 역시 미출계 검사님이신다. 그래, 정부의 연결점을 쫓다 보면 진실이 나오지. 하지만 연결점을 잘못 판단하면 진상에서 멀어지게 되지. 로직을 조합할 때는 신중하게 하겠군. 나 항상 신중하게 했는데 조금 억울하네요. 조사 시작! 그렇다는 수공원 수상무대. 자, 우선 다양한 곳을 조사해야 합니다. 자, 조사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형사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는 T를 눌러야겠어. 비켜. 여기는 암살자의 흔적을 찾았나? 아니요, 전혀 못 찾았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특정 불가입니다. 다들 마구 만져대고 마구 걸어다닌 뒤라서요. 이토노코 형사, 형사 저런 말을 잘 또 자신있게 하는군. 나 나중에 상사에게 보고해서 월급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감시관은 뭘 찍고 있지? 모든 악행에 철퇴를 내려라. 바르게 떨어진 연설용 원고를 읽고 있나 봅니다. 연설의 기본, 말할 때는 천천히 자신있게 외쳐라. 그렇구나, 지식이 늘었어. 한 장 더 찍어야지. 떨어진 원고보다 근무 태도의 일을 제기하고 싶군. 보자. 이거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에 총성이 났다고 했지? 저도 초등학교 때 글짓기 발표회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발표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다니깐요. 그건 정말 힘들었겠군. 나도 지진을 싫어한다. 어라, 듣고 계셨습니까? 잠깐, 내려가기 전에. 이 사람들, 대통령의 상태는 어떤가? 이 나라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순 없다. 그러지 말고 기내를 수사하게 주십시오.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 나라 경찰 전혀 신경하지 않나 봅니다. 이번 사건은 서북민 국가의 국제 문제니까 한시라도 빨리 암살자를 찾아내야지. 이건 뭐야? 이건? 어머 깜짝이야. 아우, 야, 잠깐만, 토너사면 왜 저기 그 거꾸로 처박혀 있냐? 뜨든 오에도 전사 토노사메.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팬층을 자랑한다. 왜 토노사메 풍선이 환영행사에 장식된 건가? 글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히어로라 그런 게 아니겠나. 수상한 곳은 모두 조사해보자. 이게 조사가 돼?
서북민국 국기다. 국기 속 상징은 공황을 모티브로 삼았다. 응? 이건? 왜 그러신가? 모르겠나? 이 국기의 부자연스러운 점. 어? 무대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국기와 비교해보게. 얼룩하나 없는 깨끗한 국기입니다. 이게 원래 모습이고. 어? 뭔가 막 뭐 저게 묻어있네? 어디 말인가? 어쩔 수 없군. 형사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겠어. 국기의 부자연스러운 곳. 이건 무슨 오염됐네? 이 국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뚫려. 아, 구멍이구나. 정말인가? 주위가 그을린 걸 보면 탄 흔히. 적을 들고 간 거야? 그럼 총알이 깃발을 관통했단 말씀이십니까? 어머, 뭐지? 토노사맨 얼굴. 그나저나 어째 안쓰럽네요. 그러게다 말했세.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관객의 증언에 따르면 총성이 났을 때 터졌다고 합니다. 토노사맨이 총알을 맞았다는 말인가? 꼭 무슨 토노사맨 암살 사건 같습니다. 토노사맨을 모욕하다니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형사, 흉악한 암살자를 놓치지 말게. 물론입니다. 수상무대 오른쪽에 장식으로 놓았던 모양. 지금은 터진 모양이다. 정보가 제법 모였군. 이쯤에서 한번 정보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어. 정보. 어머, 탄흔이 나오는 국기랑 터진 풍선. 총알을 맞아 깃발에 구멍이 뚫리고 풍선이 터졌다면, 그럼 발사된 총알은 두 발이네요. 대통령에게 부상을 입힌 것까지 합치면 세 발일지도 모르지. 아니, 총알 한 발과 깃발과 풍선 둘 다 맞췄을 가능성도 있네. 총성이 들린 횟수를 알면 확실해질 텐데. 한 번 났다고 하지 않았나? 어, 뭐야, 조사 종료. 그러면 수사를 계속. 음? 어서 검사님. 야, 뭔가 소붕이 같은데. 뭐 좀 알았으 뭐 가르쳐 주이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저 사람은 대체 누군가. 아마도 구경꾼이겠지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서 부탁 좀 합시다. 총성이 들린 횟수를 알려면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지. 어쩔 수 없군.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아, 검사님, 지는 하야미 미키코라고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쫓고 있음. 아니, 저 헤드셋 마이크 열받네. 왜 덫까지 들고 다녀? 독자적으로? 하야미 씨라고 했나? 수사는 잘 돼갑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나풀나풀한 건 어디서 났는가? 잠깐 조용히 해주겠나? 질문한 사람은 나일세. 에이, 탐문인겨. 취재에 응한 줄 알았습니다. 왜 항상 여기 나오는 이 기자들은 이 모양이야. 총성에 들린 횟수를 알고 싶네. 사건 당시 상황을 가르쳐주겠나? 그건 말 못하지예. 뭐라고? 지한테 정보는 목숨아인겨. 쉽게 넘길 순 없습니다. 그렇게 조잔하게 굴지 말고 협력해 주십시오. 조잔하게? 그쪽이 안 가르쳐주면 지도 볼일 없습니다. 진짜 원소붕이잖아 이거. 잠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정보를 주는겨. 없으면 이만 가볼랍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라 과연 그럴까? 뭐 무슨 말씀이신가? 내 취미가 체스인 건 알고 있겠지. 방어 태세에 들어간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전술은 얼마든지 있지. 체스판 위라면 말일세. 그렇습니까? 전 체스를 몰라서 감이 잘 안 온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수비라도 허점은 반드시 있는 법이네. 잘 보게. 나의 화술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려주지. 침묵하는 상대에게서 반응을 끌어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체스를 두듯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보자. 어? 판국을 분석해볼까? 그쪽에 정보를 주기 전거정 아무 말도 안 할 낀더. 어? 뭐야? 진짜 체스잖아. 상대방의 방어가 견고하다. 수비 전실이라고 봐야겠군. 구물대다가는 인내심이 바닥날지도 몰라. 남은 시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겠어. 뭐? 아무 말이나 던진다고 되는 건 아니야. 상대가 흥분했거나 세게 나올 거니. 지는 아무 말도 안 할 끼나예. 예를 들어 이럴 땐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상대가 위축되거나 빈틈을 보일 때가 기회다. 우선 하야미 씨의 정체를 알아내야겠군. 시작해볼까? 로직 체스!
시작. 어머, 자네 정체는? 일단 자네의 직업을 알려주겠나? 그건 좀 곤란합니다. 말하면 경계할 게 아닌겨. 경계할 거라고? 그렇다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의 모양인가 보지? 그런 건 아닌겨. 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얘. 어? 척 봐도 수상하네. 상황을 지켜본다? 상황을 지켜본다. 지는 선량한 일반 시민입니다. 그거 실례했군. 자네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네. 뭔진 몰라도 아마 존경할 만한 직업이겠지. 그건 좀 과대평가가 신겨. 별 대단한 기사도 못 썼고. 허허. 기사를 쓰는 일인가? 체스! 방금 자네 입에서 기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자네는 기사를 쓰는 일을 하나? 어머! 아, 이런 식으로? 에이, 그러신겨. 지는 루포 라이터입니다. 떠오르는 신의 저널리스트라 얘. 루포 라이터라. 이미 어떤 사건 정보를 확보했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그걸 캐물어 봐야겠군. 아, 시간 채워주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보를 더 끌어내야 해. 혹시 현장을 목격했나?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니까. 검사님, 그 전에 그쪽 정보부터 주면 안 되는겨? 아니, 자네가 먼저 말하게. 지는 말 안 할 기나이. 정보를 안 넘기면 체포해버리겠네. 이제 그만 깨닫게. 자네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어. 완전 기존세. 실세꾼. 쓸데없는 발언이었어. 어머. 상대가 흥분했거나 세게 나올수록 지켜보기. 혹시 취재 내용은 무엇인가? 널 묻고 싶어. 먼저 정보를 주이소. 자네가 먼저일세. 취재 내용을 가르쳐주게.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안 갑니까? 이야기를 진행하기엔 단서가 부족해. 이렇게 오답을 알려주네. 그럼 현장 먼저 물어보고. 여기서 상황을 지켜본다. 이게 지 밥줄 아인겨. 부탁 좀 합시다. 너무 깊게 파고들다간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네. 에이, 지도 맹색이 프로라이에. 총성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신겨. 총성을 들었고. 그 프로 정신에 인정하겠지만 아직 거슬라군. 총성을 들었다는 건 사건 현장에 있었단 뜻이지. 아무것도 못 봤을 리가 없네. 틀켰빈네. 예. 지는 그냥 취재하러 왔신겨. 그러다가 사건을 맞닥뜨렸지예. 그게 다인더. 이상 말 안 할기라 예. 뉴프라이터가 취재를 하러 왔다면 기사를 쓰기 위한 자료가 아직 남아있겠지. 이건 단서가 되겠군. 혹시 취재 내용은? 이거 다시 물어봐도 되나? 루프라이터라고 했는데 취재가 목적인가? 뭘 묻고 싶으면 먼저 정보를 주이소. 아이, 또 시작이네. 이거 뒤질라고. 그 단서를 써보자. 기사로 쓸 자료가 있지 않나? 취재하러 온 루프라이터가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기사를 쓰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건 마신더. 지는 프로 아인겨. 지발로 정보를 얻으신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넘길 마음은 없신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부탁하고 있네. 지금 양보지 마이소. 아니, 소문이 완전. 상황을 지켜본다. 이해 주의소 검사님. 루포라이터라 아주 고생이 많겠군. 아시겠는겨? 실적은 좀 어떤가? 그게 마음가짐만큼은 쉽지 않신겨. 이 취재용 녹음기를 늘 갖고 다니니까 얘. 어? 녹음판 테이프 좀 들려주게. 어? 성공? 그렇단 말이지. 루프라이터로서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췄는데도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니 부자연스럽군. 그 녹음 테이프는 어떤가? 사건에 관한 취재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오! 깩! 우, 의아노! 기껏 특종을 잡았는디. 맞아, 얘. 녹음 테이프가 있심도. 이 안에 지가 취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에. 체크메이트다. 아, 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다 이렇게 체크메이트 이런 말 나지? 진짜 열받네. 로직 체스! 성공! 대단하시네, 예, 검사님. 지도 모르게 최다 말을 삐심도.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겠나? 테이프를 들으면 총성이 들린 횟수를 알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근데 거저로 들려드릴 순 없지, 예.
사실 이렇게 거정 몰아세운 건 스승님을 빼면 검사님밖에 없인겨. 말하자면 검사님은 둘째 스승님 아인겨. 뭐 정말 막무가내구만. 둘째가 내 스승님이란 뜻인가 봅니다. 그러고 또 하나, 24시간 밀착 취재를 허락해 주이소. 왜 미추덕이한테는 이런 극성인 여자들이 꼬이는 걸까? 부탁합니다 검사님, 제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라 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지만 거절하면 녹음을 들을 수 없겠지. 24시간은 거절하겠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진 취재를 허락하지. 둘째 스승님이란 호칭은 예. 기가 길세. 으으, 쪼잔하시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예. 다 특종을 위한 거 아인고. 그걸로 타협하겠심더. 밀착 취재 시작인더. 그럼 하여미씨 바로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 주겠나? 대하는 제군들, 이번 방문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오랜 세월 괴롭힌 범죄 조직이 괴멸했다. 이게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군. 찰칵. 대통령님이 청중을 향해 힘차게 연설합니다. 요즘 화제인 지지율 하락 문제도 날려버릴 방역이라 예. 이건 지가 나온 해설입니다. 현장감도 남겨야 하니까요. 응? 예정되려면 이 뒤에 회담이었던가요? 굉장히 기뻐했다던데. 야, 타가라스 사건 말일세. 아하, 그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군요. 이 목소리는 뭔가? 제 눈앞에 서있던 관객입니다. 아저씨 둘이었지예. 계속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대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고. 어우, 이제 곧 총성이 들리겠네예. 대통령님이 주먹을 치켜 올립니다. 회장의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네예.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모든 악행에 철퇴를 내려라. 어? 두 번? 또 지. 두 발? 아무래도 발사된 총알은 두 발이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겨?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네. 총알의 경로, 탄도를 추리할 수 있지. 발사된 총알 두 발 중 한 발이 대통령에게 부상을 입혔나. 부상을 입긴 입었나 보다. 즉 다른 한 발이 깃발에 탄흔을 남기고 풍선을 터뜨렸단 뜻일세. 이제 알겠나? 범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럼 대각선이야? 익명호선 일가감 재미 땡큐! 구독구독. 깃발과 풍선을 관통한 총알은 이곳에서 발사됐다. 깃발과 잠깐만. 아, 고급 구독에 잠시 정신 흔들렸어. 아, 고급 구독은 비싸. 깃발과 풍선을 관통. 그러니까 여기를 관통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쐈겠지. 예! 깃발과 풍선의 타는 위치를 이으면 총알의 경로를 알 수 있다. 총알은 왼쪽 관객석에서 발사됐겠지. 총알이 날아간 경로. 역시 위출이기 검사님입니다. 이토노 이걸 그랜저를 했다고? 왜지? 왼쪽 관객석을 수사해야겠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이 많은 사람을 이동시켜야 할까? 그래, 게다가 이런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질 걸세. 서둘러야 하네. 아, 알겠습니다. 둘째 스승님, 보이소 둘째 스승님. 하야미씨, 지금 혹시 나를 부른 건가? 하모니아 둘째 스승님, 지금이 지가 나설 때 알겠심뽀. 대중을 성공하는 건 맡겨주이소. 둘 쓰시고 꼬드기고 부추기겠심다. 소붕아! 이럴수가!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그런 수단은 쓰지 말게. 그리고 스승이란 보칭도 사양하지. 나는 그럴 그릇이 못 되네. 알겠심더. 최대한 조심하겠심더. 스승 검사님 말씀대로 예. 이거야 원. 아씨 싱크로율 미쳤네. 조금 더 입부장했으면 더 소봉인데. 미추엘 검사님, 수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있는 하야미 씨가 인파 속을 누비며 도와줬습니다. 뭐 첫째 스승님이 시키는 일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상당히 혹사당하는 모양이고. 그나저나 하야미씨 진흙탕 위를 뛰어다닌 탓에 옷이 흙으로 더러워졌군. 원한다면 세탁비를 부담하지. 에에? 아, 지가 입은 후드 재킷 말입니까? 그거라 뭐 개연숨겨. 양면 있겠네. 나중에 뒤집어 입으면 이건 맞아. 이렇게 비슷할 수가. 그런다고 옷이 깨끗해지는 건 아닐 텐데.
자, 미추홍 검사님,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은 이미 군중이 헤집어 놓았어. 어, 뭐야, 아우치도 있네? 어딘가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조사 시작! 어디 볼까? 어? 누가 쓰레기를, 신선한 쓰레기를 버렸어. 쓰레기통. 쓰레기까지 뒤져야 합니까? 검사님도 고생이 많네, 얘. 이토노코 형사. 응? 알겠습니다! 뉴스가. 쓰레기를 뒤지는 건 형사님의 뭐, 검사님은 손 안 더럽힌단 거네, 얘. 어, 어디 보자.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왠지 생기가 넘쳐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이건 아이스크림 교환권입니다. 형사! 죄송합니다.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물건은, 응? 이런 걸 찾았습니다. 어? 메신저 빼? 오잉?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며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지. 어디 볼까? 원하는 방향으로? Q로 확대 1로 축소한다. 아. 와, 프라다! 신경 쓰이는 부분. 아. 어? 뭐지? 디자인이 이런 건가? 아니면 이게 진흙인가? 어, 이제 일단 브랜드 확인. 브랜드 체크! 어? 아, 아니네? 여는 거였네? 어? 둥! 대통령 경비에 대해 3월 24일. 경비가 부족한 호수 측에도 주의할 것? 라이터의 부상은 토지로가 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라이터가 대통령 부상이고. 어디보자. 대통령 경비에 대해라는데요? 이건 대통령 경비소의 서류입니다. 계획 서류입니다. 경호 배치도가 그려져 있고 경호원 이름도 적혀있습니다. 토지로와 나이토라. 응? 경호원은 서북민국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민간 경비회사에 의뢰했다고 합니까? 아, 지금 민간 경호회사 말이 많은데. 어? MZ 조폭 쓴다고? 왜 서북민국 경찰을 쓰지 않은 거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까? 특종이라 얘. 뭔가 알고 있나? 지는 얼마 전에 서북민국 대사관에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때 들은 얘긴데 얘. 오 대통령에게는 적이 많다카대 얘. 서북민국 경찰의 높으신 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군. 이번에 암살 표적이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경호원의 배치가 기록되어 있다. 극비 자료다. 근데 왜 이런 물건이 가방에 들어있는 걸까요? 이상하긴 하지.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자료니 당연히 엄중하게 관리할 텐데. 이 가방 아직 뭐가 더 들어있습니다. 어? 둥. 이건 권총 아닙니까? 미추홍 검사님, 혹시 이 가방은? 그래, 암살자가 버리고 간 물건일지도 모르네. 권총이라는 이름 데서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유견발 권총? 유견발? 프로 암살자의 범행인가? 그 서류도 범행을 위해 준비한 건가 본다. 이 권총 꼼꼼히 조사해봐야겠군. 어? 잠깐만. 몇 발 나갔어? 두 발! 발사된 총알은 두 발인가? 총성이 들린 횟수와 일치하는 거. 역시 이게 이번 사건의 흉기군요. 두 발이 나갔다라. 이건 뭐야? 어, 스코프다! 레이저 포인터고.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서 총을 조준할 때 쓰는 도구인가. 여길 이렇게 하면. 어머! 빨간 레이저가 나왔습니다. 암살자는 레이저 포인터를 써서 대통령을 조준했나? 너무 잔인해! 권총을 수사했다. 이 가방은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쓰레기를 뒤진 보람이 있었습니다. 잘했네 형사. 이참에 하나만 더 부탁하지. 감시관에게 이 권총과 가방의 지문을 조사해달라고 해주고. 알겠습니다. 지문이 나오면 수사가 단숨에 진행되겠지만. 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고. 어디 보자. 결과는 어, 아무런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조사한 거겠지? 그거야. 물론 샅샅이 총알까지 꺼내서 조사했습니다. 역시 그리 쉽게 풀리진 않는군. 어허, 아우치! 엄청난 일이 일어났군요, 미추홍 검사. 이 사람 누구였더라? 이 아우치 타케우비도 같은 검사로서 돕겠습니다. 검사였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검찰청장님을 모시고 왔지요.
응? 조금 전 녹음 테이프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닮았군. 하연이 씨 옆에 있었던 게 이 사람인가? 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청장님은 바쁘십니다. 승내로 봉쇄 밖으로 나가셨죠. 나를 불러내놓고 본인은 돌아가 버리다니? 뭔가 석연치 않군? 아우치. 어디 보자. 카메라맨? 자네는 방송국 스태프인가? 그렇긴 한데요. 연설을 촬영하고 있었지? 그 영상을 보고 싶네. 아, 그건 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건 때문에 혼란에 빠진 관객이 카메라를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영상이 남아있었다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야?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미추리기 씨. 이 목소리는? 뭐야, 웬 아저씨인 줄 알았잖아. 아니, 이럴 수가. 미쿠모. 아유, 깜짝아. 도움이 필요하신가 봐요, 미추리기 씨. 이렇게 와야지. 나는 뭐 그냥 저기 뭐 새로운 막 그 방송국 그 뭐야 뭐 나 뭐 아저씨 막 그 좀 높은 관계자님 막 이런 분 오신 줄 알고 나도 모르게 하하하 이랬는데 미쿠모였던 거이. 으잇? 오랜만이에요 미추리기 씨. 모두를 위기에서 구하는 히어로 이치존 미쿠모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기어로라 당당하게 말하는 점이 미쿠모답긴 하다. 개도둑은 그만둔 거 아니었나? 그만둔 게 아니라 휴업 중이라니까요. 2대 야타가라스가 되려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죠. 미쿠모는 약 2주일 전에 내가 맡았던 사건의 관계자다. 야타가라스 예고장. 정체불명의 신출귀물한 개도둑 야타가라스. 정의를 위해 진실을 훔치는 의적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미쿠모는 그 개도둑의 후계자라고 한다. 2주 지났어? 여기는 한 달 됐는데? 잡을 수 있다는 거랑 밧줄 푸는 건 저한테 맡기세요. 뭐 아직 수행 중이지만요. 자네가 근데 왜 여기 있나? 그냥 당연히 축제에 참여하러 온 거죠. 그러고 보니 미쿠모는 축제라면 사족을 못 썼지. 축제가 끝나면 미추르기 씨랑 노코 삼촌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거 잘 됐네요.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입니다. 노코 삼촌도 오랜만이야. 잘 지냈나 보네. 미쿠모, 조금 전 자네가 모두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했지? 미치루기 씨,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 사진을 찍었다고요. 그러면 놀라지도 않네 이 식 역시. 나로 되었으면은 그게 정말이니 이랬을 텐데 미추르기는 놀라지도 않고 그럼 바로 보여주겠나? 하나도 안 놀라. 어머, 똑같은 생각을. 참 한결같다니까요. 아쉽네요. 이 검사님은 좀의 리액션이 별로지. 지가 둘째 스승님이라 부르는 것도 싫어한다 임거. 지는 루퍼라이터 하야미 미키코라고 합니다. 하야미씨 잘 부탁해요. 어우 미추르기 씨는 진짜. 쓸데없는 얘긴 됐으니 사진을 보여주겠나? 네 알겠어요. 여기요. 엉? 총성이 난 순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객들이 다들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사진에 찍힌 사람은 대통령과 두 경호원이군. 경비 계획서에 적혀있던 이름은 토즈로와 나이토였지? 이건? 고맙네 미쿠모. 이건 단서가 되겠어. 어우 방금 검사님의 날카로운 눈이 반짝 빛나신데 검사님 혹시 뭐라도 찾았습니까? 이 사진에는 그래 모순이 있네. 어? 이 사진에 이상한 점은 안 보이는데 얘. 모르겠다면 가르쳐주지. 사진에 나온 현장 상황과 지금 가진 증거품 둘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 내 추리는 시작된다. 우선 현장 안에서 모순이 있는 곳은. 어? 근데 왜 가방으로 막아? 일단 듀토 찬스. 그리고 현장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한다. 탄도를 추려한 결과 저 풍선을 향해서 쏜 건데 레이저 포인터가 붙어 있는 거 이거 맞는데 경로가 다르지 않나? 뭐라?
보내라! 아. 지금부터 그걸 증명하겠네! 우선 현장 안에서 모순 있는 곳을 차지해야겠군. 자, 일단 이게 맞는데. 신문. 어, 잠깐만. 그래, 얘 옆에서 양옆에서 보완해야 되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내로 유도해야 되고 관객 사이에 그자가 없는지 경계할걸? 기내로 유도한 게 아니고 이게 멀쩡해 서 있잖아. 제시! 몰라! 이마에 레이저 포인트잖아. 응? 이거 터진 거랑은 상관없을 거 아니야. 모순되는 거. 총성이 두 발에 녹음이 되었다. 뭐가 모순이지? 아! 피해! 이거 뭐야! 제시. 아이씨! 이 신문에는 대통령 사진이 실려있네. 아, 뭐야, 배경, 뭐, 크로마키야? 아이씨. 아우, 뭔가 있네, 이게. 아우! 이 사진과 미쿠마가 찍은 현장 사진을 비교해보래. 무슨 소리입니까? 응? 응? 이마가 문제였어? 아, 나는 뒤에 배경... 어쨌든! 이것도 WW21세. 그래, 대통령의 이마에 이상한 것이 찍혀있지. 이건 점인가? 듣고 보니 빨간 반점 같아 보여. 아니, 레이저 포인트인 거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레이저 포인트 찍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럴 리가. 갑자기 점이 생길 리는 없지 않겠나. 벌레라도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뭔가 했더니 그냥 벌레 물린 자국 아닙니까? 검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길래 깜짝 놀랐다잉겨. 진실을 밝히는 길은 늘 작은 모순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일세. 오, 그거 멋있는 표현이네. 예, 잘 쓰기신다. 나는 늘 서순에 문제가 있지. 레이저 포인터잖아. 비키시게. 관객들에게는 뭐 인터뷰를 할 수 없나? 어디 보자. 카메라면 안 되고 미꾸모. 미꾸모. 왜 그러세요? 미치 미꾸모. 어때요? 엄청나게 히어로 같았죠? 그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자네 덕분이었어요. 이대 야 타가나스다운 환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실은 수행의 성과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지만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그 수행이란 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훔쳤으니까요. 그래. 머도둑. 대두둑이는 당분간 휴업이에요. 그건 잘 된 일이고. 얼른 아빠처럼 진실과 싸우고 싶지만 전 아직 수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멤버도 못 모았어요. 야타가라스 멤버 말인가? 여자애를 모으겠다고 했지?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대도둑이 되려는 여자애만 누가 도둑이 되겠나. 뭐 그렇겠지. 사건에 대해서. 이 사진에 나온 대통령님과 신문에 나온 대통령님은 몇 번을 봐도 빨간 반점이 모순되네요. 점이 생긴 거라고 보긴 힘들지. 그렇지, 아까 검사님의 말 저도 훔칠게요. 진실로 가는 길은 늘 작은 도둑질에서 시작되는 법. 뜻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훔치는 건 재미없잖아요. 나름대로 살짝 바꿔봤어요. 본질이 사라지는데 살짝이라도 할 수 있나? 우리 미끄모, 혹시 전우사면 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전우사면도 좋지만 대세는 역시 닌자 난자죠. 목소리 하나만으로 혼란한 난세를 헤쳐나간다니 정말 멋있다니까요. 주인공은 닌자 아니었나? 맞아요. 닌자들로 스타가 되는 거죠. 저도 해볼까요? 노래하는 태도도 같은 거. 굉장히 체포하기 쉽겠군. 냅두자. 에휴, 에스키 에스키. 에스키 에스키, 오늘 동반자가 몇 명이야? 밖으로 못 나가네. 위로도 못 가네. 그렇다면은 큐! 대통령 암살 사건. 연설 중 대통령이 암살 표적이 되었다. 유견발 권총.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다. 빨간 반점. 사건 발생 순간에 사진에 찍힌 대통령 이미 빨간 점을 보인다. 레이저 포인트. 아, 이거 여기서 추리한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 거야? 계열받네, 진짜. 둥. 빨간 반점에 수수께끼가 풀렸군. 네, 벌레에 물린 자국이 아니었던 건가? 아무래도 월급을 깎아야겠어. 벌레에 물렸을 때처럼 가려운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네. 이건 레이저 포인트에 비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의 이마를 권총으로 조준한 사람이 있었던 뜻인가? 그리고 그 직후에 두 번째 총성이 들렸지. 듣고 보니 정말 가려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대통령의 안부가 걱정되는군. 그리고 이 권총의 흉기일 가능성이 높아졌어. 근데 여기를 맞았으면 즉사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살아서 도망쳤다며, 그죠? 직사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범인은 왜 레이저 포인트를 쓴 건가? 그러게요. 그걸 쓰면 손에서 광선이 나오잖아요. 뾰뾰뾰뿅 하면서요. 엄청나게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리고 레이저 빛을 따라가면 누가 썼는지 알게 되지. 장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참, 제가 그거 말고 다른 사진도 찍었거든요. 거기에 레이저 포인트 빛이 찍혔을지도 몰라요. 희박하긴 해도 가능성은 있겠군. 미쿠모, 사진을 보여주겠나? 네. 우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찍은 사진부터. 어머, 거의 자네 얼굴만 찍히지 않았나? 어? 둥. 에헤, 대통령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었거든요. 귀여잉. 이 사진은 총성이 나기 전에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 총성 직후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찍자마자 두 번째 총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이건 뭐지? 뭐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데? 아까 그 사진을 찍은 다음 인파에 떠밀려서 쓰러졌거든요. 아이고, 그때 실수로 셔터를 눌렀나봐요. 이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이게 다예요. 세 장을 촬영한 거.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어떤, 일단 직전? 어딘가에 레이저 포인터의 빛. 아니, 이거 아우치 검사 등딱지 뭐야. 찾았다. 뭘 말입니까? 이 빨간 후드를 쓴 인물의 손 근처를 보게. 이건 레이저 포인터에 비치겠지? 그럼 이 빨간 후드를 쓴 인물이 바로 암살자라는 뜻이겠군. 야호, 제가 안 꺼내는 것 같은데요. 그래, 역시 진실을 훔치는 대도도 같군. 어쩌면 다른 사진에도 범인이 찍혔을지도 모르지.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어디에 빨간 옷을 쓴 암살자? 사건 발생 순간? 는 모르겠고. 는 뒤로 가야지. 발생 직후. 저기 있다! 어라? 다른 사람들 약간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왜 여기를 간다? 토노사멘. 그래! 이 사람은? 빨간 후드, 암살자군. 소동을 틈타 도망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인물이 달려간 방향에 있는 건, 토노사오떡 깃발이에요. 암살자는 오른쪽 관객 속으로 도망친 모양이군. 리토노코 형사. 나 알겠습니다. 오른쪽 관객 속을 수사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넷! 어머. 뭐야? 빨간 후드를 쓴 암살자. 공원이 봉쇄된 이상 놈은 도망칠 수 없어.
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다. 갑자기 왜 저렇게 무서워요? 도너사 헛똥 못 참제. 그럼 수사를 계속하지. 꼭 암살자의 흔적을 찾아내자고요. 어? 우샨 모자 막 난장판이네. 그치? 수상한 곳은 모두 조사해보자. 어? 뭐야 대놓고 수상해. 이건? 빨간 단추네요. 이건 설마. 이거랑 빨간 후드 쓴 사람과 빨간 후드와 빨간 어? 둥. 여기에도 빨간색이 보인다. 이 토너코 형사 노조 말을 조사해주게. 뭔가 떨어져 있네요. 어디 보자. 둥. 빨간 우비. 이건 설마 암살자가 입었던 옷? 아무래도 놈은 우비를 벗어던지고 도망친 모양이군. 근데 눈을 띄게 빨간 우비를 쓰고 온 것도 레전드다. 보통 막 군중과 섞이려면 까만 옷이나 뭐 흰 옷이나 뭐 입지 않을까요? 응? 대단하네. 강심장이네. 이쪽 소매는 뒤집어졌군. 단추도 뜯어진 모양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무 앞판으로 만든 싸구려 노점이다. 토노사 어떻다. 이충기 검사님, 제가 150에는 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군것질 하자는 말인가? 군것질이 아닌다. 저는 사건에 여기 그러니까 수사가 끝난 뒤 한 상자만 사먹지. 아우 미친 루기 루기 오빠 완전 츤데레 양. 죄송합니다. 사과드리. 네? 표정이 왜 그러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저 그게 의외라서 말입니다. 300엔 못 참지. 토노사 호떡 벚꽃. 호떡이 벚꽃 맛인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벚꽃 맛은 무슨 맛인가? 그러게. 벚꽃 맛이라는 이름이니 벚나무 열매인 체리 맛이겠지. 앗. 하지만 체리 맛과 벚꽃 맛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벚꽃 맛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야말로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열받. 아오. 한 판에 300엔? 이건 뭐야? 이건 관계없는 것 같고. 뒤로 갈 수 있나? 아직 조사 안 끝난 것 같은데? 사격장 깃발이 쓰러져 있다. 아마도 관객이 쓰러뜨린 거겠지? 천이 발자국을 보니 사건 당시 얼마나 혼란했을지가 눈에 선하군. 이런 건 어디서 파는 걸까요? 그게 왜 궁금하지? 미토노코 기리어라고 적어서 등에 메고 다니기라도 할 겁니까? 아안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미추리 검사님은 제 마음을 읽을 줄 아십니까?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맞힐 줄은 몰랐군. 그저 농담이었는데. 사건에 대해서 자네는 환영 행사를 취재하러 온 건가? 하무예 이런 행사를 놓칠 수는 없지예. 행사는 언제 시작됐지? 마침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쳤을 때였지예. 오후 1시 45분쯤에 대통령에 탄 비행기가 도착했신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연설이 시작한 게 2시쯤이었지예.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 아마 2시 20분 정도였을기라 예. 연설이 시작되고 약 20분 후로군. 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가여운 대통령은 무대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상 3월 25일 오후 2시 20분 25분 효탄 호수공원에서. 갑자기 뭐지? 아 이건 구슬필기인더. 루프에 쓰라고 생각난 걸 바로 메모하는 기라 예. 대통령 암살 사건을 취재할 기회는 흔치 않다 입니까? 긴장과 감동이 팍 새겨지고로 현장감이 넘치는 루퍼를 써야 하니까 예. 대통령이 무대 위에 쓰러졌나? 경호원과 함께 비행기로 도망쳤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아 이건 실례하신다. 그만 화장에 빛내 예. 이 사람의 증언은 절반 정도만 믿는 게 낫겠군. 루퍼라이터? 아이고매 그러지 마이소. 루퍼라이터라니 남한테 들으니까 역시 느낌이 다르네 예. 루퍼라이터 하야미 미키코. 듣기 좋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지. 자네 정말 루포라이터인가? 뭐 지망생 이런 거 아니야?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사 낸 적 있나? 기사가 채택된 적 있냐고 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루포라이터라고 하는 거야? 뭐 이번 일로 지도 금방 유명인이 될기라 예. 좋았어. 원소붕 정신. 나도 입어야 돼. 나도 원소붕 정신.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정신. 연설은 확실히 녹음했신다. 완벽 그 자체 이겨. 이 마이크와 이 테이프로 스승님처럼 방송계에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될 깁니다.
스승님. 검사님이 왜 스승님을 아십니까? 당신이 스승님처럼이라고 말했잖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기에. 루포라이터라면 자기 발을 내 책임지게. 하지만 스승님이 그러신 더 루포라이터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흘려야 하는 기다라고. 어처구니가 없군. 이 테이프 녹음기를 줄 때도 그러신다. 억수로 추장시러운 특종을 확실히 녹음해내라고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내려고 하다니 참 대단한 루포라이터군. 그래도 지는 풀은 안 뗍니다. 부채질은 쉬게 하지만 예. 그게 그거 아닌가? 새끼. 빨간 우리. 아니야 얘한테는 하지 말자. 그 나 이 새끼 나츠미야 나츠미. 이 깃발은 조사 못하나? 여기가 조사가 덜 됐나? 카운터 위에 장난감 소총. 사격 게임이네요. 사실 전 사격을 되게 잘합니다. 지난번에 총은 싫다고 하지 않았나? 싫진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보통 그거 싫다고 하지 않나? 이거 뭐 덜 됐나? 아 조사할 거 없대. 어 다 했네. 그렇다면 큐큐 우비의 소매 빨간 단추. 떨어져 있던 단추는 이 우비에 달려 있었나 보군. 암살자가 우비를 벗을 때 떨어졌겠지. 잘 보니 오른쪽 소매도 뒤집혔습니다. 급하게 벗은 모양이군. 단추가 뜯겨 나갈 만큼. 암살자는 대통령을 쏜 뒤에 권총과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네. 그리고 소동 중에 왼쪽 관객석에서 오른쪽 관객석으로 달려갔지. 탄도를 보면 왼쪽 관객석의 사람이 의심받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그리고 우비를 벗어서 노점 밑에 쑤셔 넣었어. 암살자는 한시라도 빨리 우비를 벗고 싶어 했네. 그래서 오른쪽 소매에는 급히 벗은 흔적이 남았지. 단추도 뜯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왼쪽 소매에는 그런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나? 헛! 소매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뒤집히기는커녕 단추도 제대로 채워져 있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답을 알려면 우비를 조사해봐야겠지. 그러게. 여기는 뒤집혔는데 여기는 왜? 어? 어? 잠깐만 지퍼가 막 여기 있고. 응? 우비 안쪽도 조사해봐야겠군. 리토노크 영상. 알겠습니다. 어? 뭐야? 무서워! 이건 혈흔이다! 위치상 아마도 암살자 본인의 피겠지? 그럼 부상을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평범한 부상이 아니세요 형사. 왼팔에 입은 부상이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범인은 우비를 황급히 벗었네. 그러다 오른쪽 소매가 뒤집혔어. 한편 왼쪽 소매는 그대로지. 왜 그런 차이가 생겼겠나? 암살자는 왼쪽 소매에 팔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지. 그리고 우비 왼쪽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네. 나하 부상 때문에 팔을 못 넣은 거군요. 그래 맞네.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빨간 우비의 정보를 갱신했다. 조건은 갖춰졌다. 조사 종료. 흠. 이터널 평사 암살자를 군중 속에서 끌어내오게. 알겠습니다. 왼팔에 부상을 입은 인물 말이죠. 맡겨만 주십시오. 따닥따닥. 검사님은 지가 예상한 대로 억수로 머리가 좋은 분이네. 예. 몰랑 그런 증거품만 가지고 암살자를 찾았다 아닙니까. 역시 미친놈이시다니깐요. 범인이 봉쇄되어 있으니 암살자는 군중 속에 있겠지. 부탁하네 이토노크 형사. 찾을 순 있나? 같은 날 오후 3시 27분 효타노수공원 관객석. 검사님 조건에 맞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암살자겠네요. 메쿠노 아직 그 인물이 암살자라고 증명된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평범한 참고인이니 함부로 덤벼들지 말게. 네 꾹 참을게요. 틀림없이 대통령을 노린 범인일 겁니다. 관객들 앞에서 목숨을 노린 걸 보면 상당한 실력자겠지. 형사 이리로 데려오게. 정중하게 모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이리 데려오십시오. 어? 어머. 에? 어? 되게 익숙하게 생긴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왼팔엔 붕대가 감겨있다. 아니 이 사람 이름을 대십시오. 저는 다나카 타로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 그래 나 이 이거 이젠 숨기지도 않네? 코로시 아니 이제는 숨기지도 않네 진짜? 어? 이 요거 다나카 타로씨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특이하군. 그렇습니다. 이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출기 검사님 내 이름을 아시오? 네 수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저를 부르셨죠? 우리는 대통령 사리를 꾀한 암살자를 찾고 있어. 이 빨간 우비를 본 적 없어? 죄송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나는 이 우비의 주인이 암살자라고 생각하오. 세상에 무시무시하게 짝이었군요. 그 인물은 몸 왼쪽에 큰 부상을 입었을 거요. 마치 당신처럼 말이지. 아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사내들 맞부딪히는 레이저빔 같은 시선. 그래가 인자 뭐하는겨? 그야 물론 대결입니다. 사나이들의 맞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나도 대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까? 아니 안 들어. 이터노코 형사 민간인에게 어디까지 말할 셈인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못 믿고 쪼잔하게 좀에 알려준다고 어디 덧나는겨. 어머 저 모노클 굉장히 열이 받네요. 다나카의 증언. 우비를 입은 인물이 수상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비 주인이 다쳤을라는 보장은 없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저는 왼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오른팔은 쓸 수 있지요. 비가 내렸을 땐 우산을 썼습니다. 우비 같은 건 필요가 없지요. 어라? 우비 같은 건 입지 않았더라. 그렇게 주장할 생각인가 보군. 비가 올 때 꼭 우비를 입으라는 법은 없지요. 저는 강경한 우산파입니다. 나도 우산파나. 우비는 조금 찝찝해 사실. 전 우비파예요. 우산보다 움직임이 편하잖아요. 치는 우산도 우비도 일없입니다. 비든 눈이든 요 후드재킷 하나 있으면 껐다껐다 아인겨.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암살자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확신 없는 취조는 하지 않소. 이거 곤란하군요. 저는 선량한 아이스크림 장수인 어이쿠. 둥. 실례했습니다. 조금 전 소동 때 상처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우비 주인이 암살자인 건 확실해. 그리고 그 주인은 왼팔에 부상을 입었지? 다나카씨, 당신의 정체를 내가 반드시 밝혀내주겠소. 내 사람은 다나카의 증언! 우비를 입은 인물이 수상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비 주인 다쳤으라는 보장은 없죠. 증거가 없었습니까? 말씀하신 왼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오른팔은 쓸 수 있지요. 비가 내렸을 땐 우산을 썼고 우비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소동 때문에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상처가 벌어진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암살자는 왼팔에 부상을 입었네. 둥. 다나카씨도 부상당했지. 왼팔에 피가 배어날 만큼 깊은 상처로 갑자기 수상해 보인다. 문제는 그 사실을 다나카씨와 연관지을 방법이야. 자 증거품을 조사해보자. 우비를 입은 인물이 수상하다. 하지만 우비 중 다쳤으면 보장은 없죠. 추궁한다. 맞다. 우비 주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납득하겠소? 상당히 자신 있으신 모양이군요. 과연 검사님다우십니다. 당신에게 이름을 밝힌 기억은 없지만 주기 검사님은 유명하시니까요. 신문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사를 계속 지켜봤으니까요. 이 사람 나 아무리 봐도 수상해. 거짓말을 파헤치면 암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을 계속. 왼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오른팔은 쓸 수 있지요. 부상이 꽤 심각해 보이는군. 언제 다쳤소? 얼마 전입니다. 할 말은 그게 끝이오?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길도 쉽지가 않군요. 덕분에 왼손으로는 우산도 들 수 없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 우산... 맞다!
보안이 우선은 갖고 있지 않은 모양이군.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비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쳤소. 저도 기억합니다. 그 뒤로 손님이 늘었으니까요. 아직 비가 그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소. 고작 몇십 분 사이에 잃어버렸다고 할 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파 속에서 우산을 훔치는 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비가 내렸을 때 우산을 들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소동 때문에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네요. 상처가 벌어진. 아, 큰일 났네. 어, 또. 오유. 잠깐만, 이거. 우비를 입은 이분이 인물이 수상하다는 거 알아? 우리한테선 부담은 없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 이거! 이게 아니! 다나카씨, 당신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 같군.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던 모양이지? 이런 물건을 두고 가다니 말이오.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아니면 제 물건에는 증거가 됐습니까? 다나카씨 팔은 괜찮소. 상처가 벌어진 것 같군. 네, 아 그럭저럭 정말 난처하기 짝이었군요. 어지간히 난처하시겠소. 진심으로 유감이요. 상처만 벌어지지 않았어도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비를 입었던 인물의 몸에 상처가 있던 건 확실하오. 그리고 그 인물의 당신이라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증거품! 어하하! 이 우비 안쪽에는 피가 약간 묻어있어. 암살자의 혀를이 말이오. 슉! 땀뻘뻘 땀뻘뻘. 대통령을 노리다니 서북민 국가의 문제, 국제문제로 번질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봤자 당신의 정신은 금세 드러날 거요. 이제 혈액 감정만 남았어. 우비와 군대에서 배워낸 당신의 피를 비교하면 그치. 아, 땀땀. 증거는 충분하오. 슬슬 인정하는 게 어떻겠어. 당신이 대통령의 목숨을 노렸던 암살자라는 사실을. 아, 저는 암살자가 아닙니다. 뻔뻔하군. 만약 이게 체스였다면 당신 진작에 체크메이트를 허용했어. 깨끗이 죄를 인정하시오. 동의하는 기색은 없는데? 너 어쩔 수 없군요. 인정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우비는 제가 입었던 겁니다. 자백했네요.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을 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추리기 검사님, 당신이 증명한 건 제가 우비를 입었다는 사실뿐. 그게 무슨 죄라도 됩니까? 다나카의 증언. 전 암살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죠. 빨간 우비를 입고 대통령님의 연설을 들었을 뿐. 경호원이 갑자기 내달리더니 총성이 났을 땐 정말 놀랐죠. 관객들이 일제히 도망치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직 납득이 가십니까? 점점 더 안 가거든요. 엄청나게 수상하다고요. 아, 위협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빨간 우비를 입은 이 사람이 바로 암살자예요. 이건 제가 아닙니다. 어? 네? 미추리기 검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정말 저 하나뿐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지. 당연히 다나카씨 뿐이야. 그런데도 이자는 왜 이토록 자신감과 위압감이 넘치지? 둥! 신문 시자.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 빨간 우비를 입고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을 뿐. 경호원이 내내 갑자기 총을 내놓으셨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도망치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암살자는 빨간 우비를 입고 있었던 인물이야. 그건 사진을 봐도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타나카씨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죠? 거짓말이겠지. 일단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추궁! 맞다! 아이스크림 장수라면 당연히 아이스크림에 대해 잘 알겠군.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마음껏 질문하시죠. 이런! 아이스크림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아,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무엇이오? 미추리기씨.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비니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의미가 필요하오? 그게 없으면 아이스크림도 그저 달콤한 얼음에 불과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장수입니다. 빨간 우비를 입고 대통령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왜 우산이 아니라 우비를 사용한 것이오? 비오는 날에 우비를 입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팔도 못 넣는 우비를 굳이 입는 건 이상하지 않소. 양손을 못 쓰면 아이스크림을 들 수 없으니까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증언하지 않은 거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니? 그야 물론 대통령님이 총격당한 일 말입니다. 경호원이 갑자기 내달리다. 맞다! 경호원이 총성보다 더 먼저 움직였단 말이요? 네, 경호원이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대 왼쪽에 있던 분이었죠. 상당히 유심히 본 모양이요. 눈이 좋은 편이거든요. 실눈캠. 이름은 경비계획서 왼쪽 위에 적혀있었지. 리더 토지로와 서브 나이토. 왼쪽에 있던 경호원이라면 토지로겠군. 무대 기준이지. 무대를 바라보는 기준. 맞습니다. 토지로 가인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아마 레이저 포인트 빛을 알아차리셨던 모양이죠. 그분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경호원의 움직임을 일반인이 파악하긴 힘들어. 이 사람도 보통은 아니군. 방금 한 발언을 증언에 추가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대 왼쪽 분이 더 빨랐다. 맞다! 이름 어케암 근데. 무대 왼쪽에 있었던 경호원이 더 빨랐단 말이오? 근소한 차이였지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더군요. 성함이 토지로 가이님이라고 하셨나요? 그니까. 가이까지 안 나와있는데 이 새끼 이거. 뒤졌어.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잘도 말하는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제시한다. 둥. 역시 당신은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닌 모양이요. 과찬입니다, 미추르기 검사님.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가 어떻게 대통령 경호원의 이름을 알고 있단 말이요? 경호원의 이름이라고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까보다 계속 여러분께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토, 토지로라고요. 여기 경비계획 자료가 있어. 우린 이걸 보고 이름을 알았지. 둥. 하지만 잘 보시오. 여기에는 성만 적혀있어. 둥. 당신 분명히 말했어. 토지로 가이라고.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풀네임을 알고 있는 거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자,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해보시오. 아, 제가 말 실수를 했군요. 역시 이 사람이 암살자인가봐요. 아가씨, 조금 성급한 결론입니다. 아이씨, 아이스크림. 제가 이름을 알고 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저는 토지로와 아는 사이니까요. 뭐라고? 토지로와는 모종의 인연이 있지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이스크림. 미친 검사님, 거짓말로 얼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입니다. 그저 토지로 가이와 아는 사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토지로에게 직접 물어봐야겠군. 수상한 아이스크림 장수와 아는 사이인지 말이오. 그러시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느라 그럴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령 제가 토지로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제가 총을 쐈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 텐데. 당신이 암살자가 아니라면 왜 우비를 벗은 거요? 조금 더워서 그랬습니다. 피가 그치기도 했고요. 상체에도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는 끝까지 물어칠 수 없나? 이것만으로는? 예, 추력이 검사 뭐하는 겁니까? 얼른 체포하세요. 그자가 수상한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당장 체포했을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체포한다고? 그럴 순 없어. 당장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지금 진범이 검사의 추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완전히 범인 취급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사실대로? 이 남자 무슨 속셈이지?
저 말고 또 깜짝아. 저 말고도 있었습니다. 빨간 후드를 쓴 사람. 뭐라고요? 바로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건 연설 직전. 아직 비가 내리던 때. 저와 같은 우비가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 손에서 레이저 포인터 빛이 벗어나서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이럴 수가. 빨간 우비가 한 명 더 있었다고? 빨간 우비를 입고 있으면 암살자라고 오해받겠죠. 그렇게 생각한 전 우비를 벗었어요. 당신과 똑같은 색 후드를 쓴 암살자를 목격했단 말이요? 그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겠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증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사도 경찰도 의심이 많은 인물들 리가 없지요. 사건 당시 암살자는 검사님 바로 곁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기 도착했는데? 미추럭이 검사님이 아닙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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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시는 튜토리얼 검사님이죠. 둥!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헉! 헉! 보십시오. 빨간 후드를 쓰신 분 바로 앞에 계시죠? 이건 제가 맞긴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이 남자 목적이 뭐지? 계속 미추르기 검사님이 수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깨달았지요. 이상한 점이라니? 이거 참 검사님 같은 분께서 이 모순을 모르시겠습니까? 모순이라고? 사진에 나온 건 청장님이랑 아우치 검사님이랑 암살자죠?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한창 연설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분명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응? 사진의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 이 사진의 상황과? 비상사태 발생 나이토가 기내로 이도 관객 사이에 그자가 없는지 경계할 거? 탄도를 추리한 결과 왼쪽에서 두 번 그자 대통령은 한창 연설 중이고 사진에 나온 건 검찰 선생님과 아우치 검사님과 암살자인데 한창 연설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거는 왠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집 비상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사진의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 빨간 우드가 아우치 검사를 쏘고 있다가 얘네 둘 있고 이거는 그냥 거리상의 그런 거겠고 그런데 후다닥 나와서 이게 총성이 들리고 나서 하니까 첫 번째는 토노사면일 거고 두 번째는 얘 머리 위일 거고 호다다닥 갈 때는 빨간 눈을 입은 사람이 이쪽으로 토노사 호떡으로 가고 있고 사진의 상황은 무슨 데인지 아 이거 여기서 갑자기 한창 연설 중인데 청장님, 아우치 검사님, 암살자
잠깐만. 집중력이 떨어지지? 피곤한가 봐. 여기에 쏘고 여기에 포인터를 갖다 대서 이미 경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소리가 두 발 탕탕 난 뒤에는 왜 모르냐고? 아이 이상 도배하지 마! 죽어! 세 줄만 허용이야. 검사님 같은 게 무슨 의미냐고? 사진에 나온 건 천년일 아우치 검사님이나 암살전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통령은 한참 연설 중인데 이 상황과 무슨 되는 증거고 이거 연설 중이야 그제? 관객 사이에 그 작업을 경계할 거야. 그래! 자신 없다면서요. 잠시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유감이지만 이제 와서 무리실 순 없습니다. 너무 늦었나? 사진에는 아우치 검사와 청장과 빨간 우드를 쓴 사람 그리고 아 청장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은 연설 중이야. 뭐가 무슨 됐다는 거야? 그니까 셋이 찍혔어. 이렇게 청장님 아우치 검사 대통령은 연설 중이고 얘는 뒤에서 이 포인터를 하고 있고 근데 총소리가 들리고 경호를 마구마구 하고 있고 안 본 것도 있다구나? 나 다 봤는데. 친애하는 제군들 이번 방문에는 이유가 있다. 새로 야타가라스 사건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 올립니다. 어? 그래! 이걸 쓰가! 사진과 녹음 테이프가 모순이 된다. 아무래도 알아차리신 모양이군요. 미추르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진에는 찍혔어야 할 사람이 찍히지 않았어. 네? 그게 누군데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진에 찍혔어야 할 사람은 하야미씨의 테이프에는 아우치 검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네. 어, 그것도 검찰청장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목소리였으니 지 눈앞에 있었... 어! 그러네 아까부터! 계속 작은 목소리로 속은 거지. 하야미씨는 아우치 검사 주변에서 연설을 듣고 있었다고 봐야겠지. 근데 이 사진엔 없네요. 그렇습니다. 미추르기 검사님, 당신이 몰아붙여야 할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야미 미키코씨,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나? 먼겨 갑작스레 정색하니까 어색하다 아입니까? 알겠습니다. 뒤가 캥기는 짓을 한 것도 아인기네. 아니! 하야미의 증언. 시도 가만히 앉아서 녹음만 한 건 아니라니. 관객석에 인파를 내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댕겼신다. 지가 거 없을 때 찍었나 봅니다. 녹음한 타이밍이랑 다른 기라 얘. 그래 무서운 얼굴로 할 얘기도 아닙니다. 오 얘야? 하이미 씨의 녹음 테이프에 기록된 남자들 목소리는 아우치 검사와 검찰총장님의 목소리다. 근데 하이미 씨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만약 그렇다면 암살자가 하이미 미키코시라는 소리입니다. 농담인 친하치다 아닙니까? 치는 그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네의 증언에는 모순이 있네. 그렇습니까? 지 생각은 다른데 얘. 아무래도 어디가 모순됐는지 증거를 말해줘야겠군. 오 하야미의 증언? 보자. 가만히 앉아서 녹음만 한 건 아니다. 추구. 맞다! 이동하면서 녹음했다고? 왜 그랬지?
무슨 말씀입니까? 와 그랬냐고 얘? 연설을 녹음하려면 가만히 있는 편이 나았을 텐데. 그게 보도할 때 중요한 건 현장감 아닌겨. 현장의 분위기를 글로 전달하려는 그렇지 기교인다. 걸으면서 녹음해봤자 괜한 잡음만 들어가지 않나? 아, 아무튼 지는 말입니다. 관객석에 인파를 외치면서 돌아다녀. 맞다! 완전 수상하네 진짜. 여기저기라고? 그게 어느 부분이었나? 여기저기니까 아무튼 여기저기인다. 관객석이 그래 붕괴하는데 그걸 왜 기억합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기억할 거 아닌가? 와, 왜 왼쪽이었을 겁니다.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왼쪽? 사진 속 인물도 왼쪽에 있었지. 이게 과연 우연일까? 겁스. 맞다! 그러니까 자네가 찍히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는 뜻인가? 맞신다. 검사님 목소리는 지가 근처에 있을 때 녹음된 기고, 사진은 지가 멀리 있을 때 찍힌 기라 예, 틀림없신다. 그럴 생각하면 나도 문제되겠지에. 녹음과 촬영이 연설 도중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었다는 말이군. 그러신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인겨. 그럼 만약 녹음과 촬영이 동시에 일었다면? 하야미 씨의 증언은 단숨에 무너지게 되겠지. 무서운 얼굴을 할 일이야. 맞다! 무서운 얼굴이라고? 나는 표정으로 상대를 협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표정을 좀에만 풀어보이소. 미간에 힘이 들어간 게네 그런 표정이 되는 거라예. 뭐라든 웃음서 해야지. 맞아. 대통령을 습격한 범인을 쫓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겠나? 검사는 봄바람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답했다. 키로프. 한번 정말 무서운 얼굴로 주의를 줄 필요가 있겠군. 하야미 씨는 어째 태연해 보이네요. 못된 거짓말을 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가 더 골치 아플 때도 있는 게 문제지. 아무튼 하야미 씨 행동은 녹음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그 행동과 맞지 않는 증거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관객석에 인파를 헤치면서 돌아다녔다. 둥 둥 둥. 잠깐만. 거 없을 때 찍었나 봅니다. 녹음한 타이밍이랑 다른 기라 얘. 이거 아까 뭐였지? 맞다! 자네가 찍히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는 건가? 검사님 목소리는 지가 근처에 있을 때 녹음된 기고, 사진은 멀리 있을 때 찍힌 기라 얘. 녹음과 촬영이 연설 도중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었단 말이고, 어떤 도구든 사용하는 타이밍이 중요해. 만약 녹음과 촬영이 동시에 동시에 이뤄졌지. 제시. 하야미 힘차게 연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우치랑 같이 근처에 있었다가 주먹을 치켜 올립니다. 이게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 탄두를 출향해 총알 두 발은 왼쪽 객석에서 발사되었다? 근데 여 갔다가 여기로 바로 올 때 여기에 다시 여기서 쏠 수 있어? 그럼 왔다 갔다 한 거야? 왔다 갔다? 관객 사이에 그자가 없는지 확인할 듯? 왼쪽 관객석. 이건 나중에. 이 포인트가? 와, 아니 어렵다. 이건 아직 꺼내는 게 아니고. 지가 그 없을 때 찍었나 봅니다. 태연해 보이네요. 악연상이네. 타이밍 씨 행동은 녹음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어. 그 행동과 맞지 않는 증거품. 녹음 테이프와 맞지 않는 증거품. 이게 아니. 하야미 씨, 루포라이터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나? 거짓말 아니신다. 저널리스트 체면이 있다 인겨. 하지만 이 사진과 음성은 틀림없이 같은 타이밍에 기록되었네. 그걸 우회하는데 얘.
진실은 이 사진 속에 있지. 자네가 이 순간에 녹음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와있네. 둥. 하야미 씨가 녹음할 때 찍힌 사진이란 걸 나타내는 증거는? 그건 일단 이 자가 잘 찍어야 돼. 와, 두 팔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네. 녹음할 때 찍힌 사진이란 걸 나타내는 증거는 일단은 앞에 소곤소곤 앞에 소곤소곤 아우치 검사. 그래. 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지. 다시 한번 하임씨 테이프를 들어봐야겠군. 이 사진이 테이프 녹음 중에 촬영됐다. 그걸 아니 맞잖아. 아우치 검사 맞잖아. 혹시 이 소곤소곤 이 손을 해야 되나? 그래! 어? 이것도 아니야? 그 아우치 검사에 아우치 검사가 아니야? 하야미 씨가 녹음할 때 찍힌 나는 지금. 설마 이 포인터네 이거. 설마 손을 치켜 들어 올렸다? 그래! 아 여길 보게. 대통령은 주먹을 높이 치켜 들고 있지. 뜨게 우쩌는데 얘. 하야미 씨, 그 녹음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예, 안됩니다. 그래 쉽게 들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게는 압수할 권한이 있다는 걸 잊었나? 검사님은 못 당하겠네. 예. 문재인 연설 중에 대통령이 언제 주먹을 치켜들었나 하는 점이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조직이든 그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님이 주먹을 치켜 올립니다. 그네,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든 건 이 테이프가 녹음된 순간이네. 그렇다면 하야미 씨도 사진에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야미 씨는 이 사진 속에 찍혀 있어. 이 빨간 옷을 쓴 인물은 하야미 키미코 자넬세. 어머. 진짠가 보네. 그쪽이 진짜 암살자였습니까? 아닌데, 지는 그런 빨간 옷은 잘 안 입습니다. 그렇겠지. 문제 빨간 우비는 어? 진짜 타나카의 물건? 우비의 주인은 타나카씨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어. 자넨 다른 옷을 입고 있었네. 다른 빨간 후드를 말이지. 그럼 빨간 후드를 쓴 사람이 두 명이었단 뜻입니까? 타나카씨의 마지막 증언은 사실이었나 보군. 하지만 빨간 우비는 그거 하나밖에 못 찾았잖아요. 타나카씨가 본 건 우비가 아니라 빨간 후드였네. 그나저나 하야미씨 그 후드 재킷 말인데. 안쪽이 흙이 묻은 건 걔한 다인겨. 양면이 계속 뒤집어 보면 와우. 역시 그랬군. 미쳐버기씨 후드 재킷 안감이 빨간색이에요. 그래, 사건이 발생했을 땐 뒤집어 입었겠지. 뭐라고요? 저기 어떻게 된 건가? 아닙니다. 오늘은 뒤집어 입은 저. 그럼 조사해봐도 되겠나? 아니, 그런다고 뭐가 나오기 싫고. 연설 시작 직전까지 비가 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네. 자네는 조금 전 이렇게 말했지. 우산도 우비도 일없습니다. 비든 비든 요 재킷 하나 있으면 꼈다갑다 아닙니다. 자네가 정말로 후드 재킷을 뒤집어 입지 않았다면 안쪽은 마른 상태일 걸세. 기다려보이소. 그 지금은 배낭 때문에 문포신다. 미안 시럽지만 저기 그 탐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축의 검사님 앞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줄 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떳떳하면 벗어보십시오. 지는 아닙니다. 지는 대통령을 침략한 적이 없신다. 하야미 씨, 그렇다면 우리에게 협력해주게. 안감이 빨간 후드 재킷을 입은 이유를 말해주겠나? 죄송합니다, 검사님. 왜? 말 안 한 게 있어, 얘? 너무 뭐라 하지 말소. 방금 그건 누구 목소리지?
잠깐 기다려. 아직 엔드게임을 선언할 땐 아니라고. 어? 둥둥 둥둥. 응? 이상 깁스하셨어? 검사형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오프닝부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 남자는 미쿠마가 찍은 사진에 있었던 사람이군. 이런, 자기소개가 늦었군. 내 이름은 왁구령. 이구야. 나이토 마노스케, 대통령 경호원이야. 직책은 서브리더다. 위험하셨습니까? 이보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이런 실례꾼. 이 녀석이 놀고 싶어해서 말이야. 경찰관도 아닌 자네가 왜 권총을 갖고 있나? 이건 서복맹금 물건이야? 대통령 경호직에만 휴대할 수 있지. 자, 당신들에게 전할 소식이 두 개 있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어느 쪽이든 상관없네. 마음대로 하게. 진심이야? 기껏 첫 수를 양보해줬더니만. 그래, 좋아. 첫 수는 내 폰으로 시작하지. 보아니 자네는 차스를 좋아하나 보다. 당신도 그래? 빨간 양복 검사님. 미추룩이라고 하네. 취미를 즐기는 수준이지. 그렇군, 미추룩이 형씨. 그럼 좋은 소식부터 말해주지. 대통령님은 무사하셔. 긁힌 상처 하나 없어. 그게 정말인가?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이 아가씨도 살인범이 되진 않겠군요. 잘 됐네요, 하야미씨. 하지만 지는... 이런, 잊으면 안 되지. 나쁜 소식이 남아있다고. 대통령님이 무사하신 건 우리들 경호원팀이 지켰기 때문이야. 아니, 나는 상관없지. 지킨 건 우리 리더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 어? 혹시 토질로라는 이름의 경호원을 말하는 건가? 그래, 맞아. 토질로는 죽었어. 대통령님을 지키고. 뭐라고요? 그래요. 토즈로가 죽었군요. 유감입니다. 그럼 하야미 씨는? 저 아가씨는 내 형제를 죽였어. 뭐라카는겨. 허튼 손이 마소. 지가 사람을 지겠다니. 노이쿠, 입 다물어 살인자. 나 참, 아무리 킹을 지키기 위한 세크리파이스라도 이 캐슬링은 엄청난 악수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세크리파이스 캐슬링? 최수영월세, 토즈로가 대통령을 대신해 죽었단 뜻이지.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토 마노스키라고 했지? 왜 그래? 피해자의 시신을 조사해보고 싶네. 가능하다면 대통령님께도 사건 경위를. 유감이지만 그건 안 돼. 뭐? 세 번째 소식이야. 당신에게는 이게 최악의 소식일지도 모르지. 소식은 두 개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부터 서북민국 경찰이 사건과 용의자의 조사를 맡을 거야. 맞! 그게 무슨 소린가? 사건의 수사권은 우리에게 있네. 그런 횡포가 용납될 리 없어. 당신, 위출기 검사라고 했나? 당신이 그 야타가라스 사건을 해결했단 건 대통령님도 아셔. 그거 영광이군. 그래서 검찰총장님도 당신에게 이번 사건을 맡긴 거야. 총장님은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생각이셨겠지?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잘못 고른 모양이고, 당신이 이렇게 경솔한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 대통령의 뜻이야. 거슬리면 알지? 국제 문제로 번질걸? 크흐. 거기 아가씨, 이리 와. 조사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계속하겠어. 싫지. 내는 아무것도 안 했다 카이. 이거 참 너무 말을 안 듣네. 서북민국의 법률이 무서워서 그래? 후. 검사님, 제발 살려주이소. 하야미씨. 하야미씨가 빨간 후드를 입었던 사람인 건 확실해.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어. 그는 참말로 아무 짓도 안 해서 얘 믿어주이소.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이렇게 끝나도 정말 괜찮을까? 하야미씨의 겁에 질린 눈과 떨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다 그렇게 시작해. 이대로 가다간 진실이 어둠 속에 묻힐 듯한 예감이 든다. 둥.
응? 응? 넌 대체 뭐야? 조용히 하십시오. 뭐냐니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목도 아직 다 낫지 않으면서 벌써 이셨습니까? 넌 설마 그때 기억이 나신 모양입니다. 이보십시오. 뭐하는 겁니까? 그만두십시오. 형사와 검사가 눈앞에 있는데 배짱 안 부쳤습니다. 그만 나서지 마. 당신들이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타나카 씨는 정체가 뭐예요?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수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녀석은 프로킬러야. 이 이름은 코로시아 사자에몽. 코로시아 사자에몽이라고? 법조인 중 사자에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의뢰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킬러다. 나는 과거에 사자에몽이 일으킨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다. 오랜만입니다, 미치루기 검사님. 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지만요. 진짜 암살자는 당신이었어? 그렇습니다. 어떤 분께 의뢰를 받았거든요. 대통령의 목숨을 뺏으라고 말이죠. 수사자료에서 사자의문의 얼굴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건 실수를 하다니. 동계 안에 칼을 숨기고 공원에 들어온 것까진 좋았는데 약간 계산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칼이라고? 권총이 한다? 그럼 나이토님, 당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물론 담보는 당신의 목숨입니다! 원하는 게 뭐지? 수사권을 미추기 검사님께 넘기십시오. 어머! 수사권이라고? 무슨 속셈이야? 미추기 검사님이 수사를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토지로는 좋아도 인연이 있는 상대니까요. 토지로가 죽은 원인을 밝혀내 주셔야겠습니다. 그 남자가 죽었다면 수사권은 이미 당신에게 넘어갔겠죠. 그걸 다시 여기 계신 검사님께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고집 부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식! 수사를 부실로 대통령께 접근할 셈이냐!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하긴 말씀대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 전용기 안에 들어가야겠지만요. 누구 맘대로 경호원 리더로서 용납할 수 없어! 당신 서브기도 아니었나요? 토지로가 없으니 이제 내가 리더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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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토지로만한 도량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뭐라고? 나도 리더 자격이 있어!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리더다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부질없이 목숨을 잃을지 또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허가할지. 그... 수사를 부실로 삼는다고?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남자 대체 속셈이 뭐지? 미치루기님, 이의는 없으시지요? 수사를 계속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치루기 검사님, 미치루기 검사님,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은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네. 어쨌든 수사도 계속할 수 있으니. 다만, 형사 가까이 오게. 응? 다 WWE 같아. 내가 수사하면서 시간을 벌겠네. 그동안 경관들을 모으게.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대통령 전용기를 포위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업방. 어? 계속돼. 계속돼. 경호원 토지로가 이어 죽음과 코로시아 사제문의 등장.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이트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의 문이 열렸고 우선 토지로를 치료하던 구급대원이 내렸다. 그 후에 우리는 한 명씩 기내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 어머. 에?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북민구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글쎄다. 보안이 저 문 너머에 계시는 모양이군요. 여전히 겁이 많은가 봅니다. 대통령의 킬러 앞에 나타날 리가 있겠어? 하하하, 예상이 빗나가서 어쩌나. 말했을 텐데요. 저의 목적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자, 미추리 검사님, 어서 신신을 조사해보시죠. 알겠소. 지금은 순순히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어. 나머지는 니토노코 형사에게 달렸어. 부탁하네. 와, 그럼 여기서 시간 벌어야 돼?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경호원 살해 사건으로 변했군.
흑,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미출기 씨. 부정하진 않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선 대도둑 미쿠모가 발벗고 나서드릴게요. 오, 자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겠단 말이죠? 해결하진 않아요. 낙절로 부정하는데. 대신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자, 얼른 이것저것 조사해보자고요. 경찰대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최대한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야 돼. 도둑이. 침울해 있지마. 접이식 구병보트와 노가 놓여있다. 언제든 쓸 수 있게 꺼내놓았나 보군. 보세요, 노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저을 순 있지 않나? 이 문 뭐야? 대통령은 이 너머에 있나? 이 문은 엄청나게 도전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미쿠모, 문을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네. 이 무게와 잠금 장치를 보세요. 쿠이 쿠이, 이건 저희 향한 도전이라고요. 진정하고 잘 생각해보게. 잠금 장치가 왜 달려있겠나? 왜냐하니 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 열기 위해서지. 정답이 뭐였지? 이게 뭐야? 비행기 안팎을 감시하는 모니터야. 어? 수상한 곳은 모두 조사해보자. 잠깐. 안쪽, 조종석, 바깥. 비행기 얘는 뭐지? 이 물체는, 어이쿠, 그건 대통령님의 소중한 인형이야. 잘은 모르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더군. 막 만지지 마라. 소중하다고? 아, 그런 것 치고. 억지로 선반에 쑤셔넣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여기에 장식해놓다니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인형 밑에 있는 건 유리조각인가? 일부러 따시하고! 그래, 여기도 원래 CCTV가 있었을 텐데 그 한 대는 어디로 갔을까? 이 방을 감시하는 모니터다. 굉장히 좋은 모니터를 쓰네요. 그런가? 나는 이런 걸 잘 몰라서. 미출기 씨 눈가에 있는 잔주름까지 선명해 보여요. 미쿠모, 실례야. 아, 죄송해요. 이건 원래 나 있는 자국이었네요. 그 미간에 11자 주름이요. 미쿠모, 할 말은 그게 다인가? 이거는? 비행기의 외부와 조종실을 비추고 있다. 수상한 점은 유키미 꺼졌다고. 안 꺼졌지? 일단은 뭐... 그리고 이거는? 수상한 곳은 모두 조사해보자. 오! 방탄조끼야! 꽤 무거워 보이는 옷이네요. 대통령님이 입는 옷은 역시 처음부터 질이 다르군요. 그래, 총알도 막아준 모양이고. 네,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이건 방탄조끼니까. 이거 방탄조끼야. 이게 방탄조끼군요.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셨어야죠. 괜히 놀랐잖아요. 이건 파유철? 이건 서류인가? 무슨 내용인지 살짝 들여다봐요. 뭐? 봐도 돼? 어? 이건 경비 계획자료 같고, 아까 쓰레기통에서 비슷한 게 나왔죠. 그건 3월 24일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뭐지? 어딘가에 킹 화감이 느껴져. 호수를 통해 침입해도 바로 대응. 대통령의 안전이 우선. 토즈랑 나이토의 위치가 바뀌었네. 관객석도 주시할 것. 일단은 상당히 간략한 그림이야. 이건 경비기. 그건 조금 전에 찾았지. 그래, 이거야. 조금 전에 본 자료와는 달라. 그건 바로 토지로와 나이트의 자리가 바뀌었어. 제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경비 내용이 바뀌었나? 네. 그러게요. 그래, 맞아. 어제 변경됐어. 대통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 왜 갑자기 바뀐 건가? 여기 있는 코르시아가 이틀 전에 대통령님을 습격했거든. 헉헉, 뭐야 이 새끼, 미친. 진짜 이 녀석은 경호원 사이에 숨어 있었어.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도지로 했지. 대통령님 근처까지 왔었어. 헉, 아슬아슬하게 도지로가 물리쳤어. 오씨, 토즈로는 이 자식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버렸지. 그리고는 그 왼팔에 총알을 박아 넣었어. 그때 나이토 씨는 뭘 하셨나요? 그게 아마 제가 맨 처음 쓰러뜨린 게 당신이었죠.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요? 시끄러워! 그래서 그때
목도 아직 다 낫지 않았으면서 벌써 잊으셨습니까? 넌 설마 그때 그날 이후로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질 않아? 죽을 노릇이라고? 제게 이런 상처를 입히다니 도지로 가 있는 매우 우수한 경호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다르게 말이죠. 쳇! 나와 도지로가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폰과 퀸 수준으로 다릅니다. 뭐라고? 너무 무시하는데? 당신이 토지로의 이름을 기억한 이유는 그가 우수했기 때문이요? 네, 경호원 행세를 했을 때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잊을 리가 없지요. 제게 상처를 입힌 인간은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이게 코르시아가 말했던 인연인가? 경비 배치가 바뀐 건 코르시아가 경호원 사이에 섞여드는 걸 막기 위해서야. 오... 대통령님은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만 무대에 두기로 하였어. 그게 나와 토지로였지. 경비 계획자료에 정보를 갱신했다. 자네가 담당하는 위치도 바뀐 것 같군. 그러게요.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아 뭐. 목을 오른쪽으로 못 돌리게 돼서 대통령님의 왼쪽을 지키는 위치로, 즉 관객석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 변경됐지. 걔가 이제 실력은 조금 그래도 이제 이제 얘는 어쨌든 그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거겠지. 기묘한 장식이 달린 기묘한 생물이 여길 보고 있다. 어? 이 조각상 엉덩이에 레버가 달려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군요. 네?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건 제 밑에 있는 문을 조작하는 레버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 문은 함정? 모쪼록 당기지 마시기를. 당긴다면 알고 계시겠죠? 킬러가 말하니 말에 담긴 무게가 다르군. 함정문이야 이거. 이건 뭐야? 다양한 세계 호신용 경복이다. 전부 다 쓴 흔적이 있군. 대통령님 다마고치인 줄 알았어. 대통령님은 좋은 분인가봐요. 사모님이랑 자녀분한테 호신용 경복이를 사드린 거겠죠? 그러면 왜 여기 있겠나? 본인이 쓰는 물건이겠지? 혼자서 이렇게 많은 호신용 경보기를 어떻게 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한테는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이는 여러모로 빵점이군. 의자. 파일철. 뭐 여기는 이제 볼 거 없고. 추억 쓸 거 있나? 방탄조끼. 나이토가 선 위치. 유건발 권총, 대통령 암살 사건. 아직은 뭐 좀 아닌 것 같고, 더 여기 조사해볼까? 진한 빵패 옆에 카나리아가 든 세 장이 있다. 우와, 귀여워. 부럽다. 나도 이런 파트너가 있었으면. 파트너라고? 자물쇠를 따거나 현장 조작을 도와주는 파트너 말이에요. 대도둑은 자연을 잘 이용해야 하는 법이니까. 그러고 보니 카나리아는 독가스를 감지할 수, 진짜? 카나리아는 독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던데? 설마 아니겠지. 응? 뭐야? 이거는? 독가스를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방독면이 두 개 놓여있다. 대통령은 상당히 암살을 두려워하는군. 이게 그 유명한 방독면이군요. 전 실제로는 처음 봐요. 유명하다고? 대도둑 사이에서 말인가? 아니요, 닌자 냔자에서요. 아동대상 프로그램이죠. 우나스키 공주의 결혼 발표 회견에 독설 닌자 토리 카부토 노스케가 조용! 뭘까? 다양한 보호복이 들어있다. 방탄조끼와 방호복이군. 우와, 우주복도 있어요. 대통령은 어지간히 자기 몸을 챙기는 모양이군. 근데 충격을 받다가 독가스가 발생했는데 그 상태에서 우주에 내던져지면 어쩔 셈일까요? 여기 있는 옷을 전부 다 입겠지. 그건 참 힘들겠네요. 엄마! 어? 소붕아. 저기. 괜찮니? 왜 이렇게 침울해 있니? 키는 아임더. 이래 봬도 치는 천월 리스트라이. 특종을 노리지 남 목숨은 안 노립니다. 그러면은 후드 재킷에 관해 숨긴 이유를 알려주게. 에, 그건 그 의심받을까봐서. 정말 그뿐인가? 믿어주이소 검사님, 지는 절대로 안 의심돼. 안심하란 말은 못하겠군.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네. 자네가 결백하다면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네, 스승님만 믿기십니다. 스승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검사님은 어디까지나 둘째 스승님이니 그런 뜻이 아닌데. 소붕이의 혐의를. 이거 아직 조사가 덜 됐나? 아, 여기서 조사할 건 없고. 조사 다 끝났으면 더 조사할 거 없다라고 뜨는구만. 그러면은. 아, 여기도 조사는 다 했고. 어? 잠깐, 아이고. 카페트구나. 코로시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시체! 제일 중요한 시체를 안 봤잖아. 잘 아시지요? 조사는 장치를 들고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 순조롭게 조사 중이요. 저는 배신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건 잘 알고 있어. 그렇겠죠. 부디 행동에 주의하시길. 지금은 따를 수밖에 없나? 대통령 암살. 나 같은 경호원이 암살자를 기내에 들이라니. 기내에 들어와야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뻔뻔하긴 이놈의 목적은 다 알아. 아까 말씀드렸죠. 전 토지로가 어쩌다 죽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암살 의뢰를 어떤 분에게 받지 않았소. 하나 잊고 계시는군요. 헉, 헛되이 일을 늘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수사를 계속하겠소. 좋습니다. 기대하죠, 미추리 검사님. 좋습니다. 드디어 시신! 아이고, 여기 겨드랑이 밑에가 뚫렸는데? 수상한 곳은 모두 조사해보자. 이게 제일 수상하죠?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총알이 관통당했어. 겨드랑이 아래 부분. 불행히도 방탄조끼가 보호하지 못하는 곳에 맞다니. 정말 정확히 노린 것 같은 위치네요. 사인은 아마도 실혈사겠지? 지혈한 흔적이 있어. 어? 총알은 몸을 관통했고 토지루씨를 치료하려고 구급대원들을 부른 거였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늦은 모양이야. 그리고 이 권총. 피해자도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에 쏘려고 했던 걸까요? 반사적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걸지도 모르지. 총알을 발사했는지 확인해야겠어. 총알은 다 들어있고 발사하는 적은 없는 모양이야. 이 권총도 서북민군 물건인가? 그래, 맞아. 늘 똑같은 모델의 권총이 임시로 지급되지. 뭐야, 아까 비슷하게 생겼다, 아까 본 거랑. 이건 방탄 서류 가방이군. 경호원이 총알을 맞기 위해 쓰는 도구야. 니쿠머가 찍은 사진에도 나와있었지. 일단 똑같은 거 들고 있고. 제가 슬쩍 찍은 사진이네요. 당당히 찍었잖나. 전 언제나 어디서 슬쩍 찍는다고요. 자네는 그냥 슬쩍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게 아닌가? 에헤, 들켰어요. 그냥 시체. 피해자 토지로 가이. 대통령 경호원이다. 총성이 난 뒤에 곧바로 대통령님을 데리고 기내로 도망쳤으니까 토지로는 임무를 완수하고 쓰러진 거군. 이걸로 2계급 특진하겠네요. 니쿠모 억지로 감상을 말할 필요는 없네. 그런 줄 어떻게 아셨어요? 경호원에 그런 제도는 없으니까. 헉헉. 다 본 것 같... 혈은? 혹시 뭐... 기묘한 조각상의 레버와 연결... 함정 봐라! 이게 열리면 떨어지겠네요. 토지로시랑 코로시아씨가요.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아니, 이걸로 코로시아씨를 물리치란 생각은 안 했어요. 미쿠모 속마음이 새어나오고 있네. 여기는 다 본 것 같고. 그렇다면 로지크 타이머. 오! 6개 생겼어. 이게 대통령이 맞은 거라면은, 피해자에게 맞은 총알이 혹시 여기로? 오! 발사된 총알은 두 발이네. 총성이 들린 횟수를 봐도 분명해. 한 발은 토노사맨 풍선을 터뜨렸고 다른 한 발은 토지로를 해쳤지. 하지만 총알은 대통령님이 입은 방탄조끼에 맞았잖아요. 그래, 총알 수가 맞지 않아. 하지만 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방법이라고요? 토지로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이 관통의 방탄조끼에 맞을 것을. 다시 말해, 토지로와 대통령에게 맞은 총알은 하나란 뜻이지.
그래, 방탄조끼가 없었으면 위험했을 거야. 대통령은 무사한가? 방탄조끼를 입어도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 총알을 맞은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기도 하지. 하지만 무사하셔. 대통령님은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없다고. 그 대통령님이라면 방탄조끼도 필요 없을 것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총알을 조사해봐야겠군. 방사능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방사능? 그게 뭐였죠? 총알에는 반드시 강선운이 생기는데 형태는 총에 따라 다르네. 그래서 강선운을 조사하면 어떤 총에서 발사됐는지 알 수 있지. 말하자면 총의 지문 같은 거. 그런 걸 알 수 있다고요. 얼른 조사해봐요. 그건 힘들걸? 방탄조끼에 맞은 시점에서 총알이 찌그러졌으니까 강선운을 조사할 순 없을 거야. 네? 저도 조사해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의 방탄조끼. 어? 토지를 권총이랑 이 관객석에서 발견된 설마... 어! 이 두 권총은 완전히 똑같은 종류군. 서북민국에서 지급한 권총인가? 흉기로 사용된 권총 정보. 서북민국에서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거죠. 그래, 그 권총은 희귀한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네. 국내에서는 구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지. 에이, 혹시나 해서 보물인가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쉽군. 나 저 동만도 필요해 진짜. 미추르기 씨가 웬일로 보물이야기에 반응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희귀한 종류라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내기 쉽지. 증거품으로서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럼 미추르기 씨의 수사도 보물 찾기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좋았어. 얼른 수사하자고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난 모양이군. 이제 슬슬 수사도 질리는군요. 아직인가? 이토노코 형사. 미추르기 검사님도 이제 진상에 다다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아직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건 관계자에게 탐문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건 관계자라고? 설마... 중요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문 너머의 말이죠. 역시 대통령을 말하는 거군. 자, 미추르기 검사님, 증인을 소환해 주시죠. 말이 되는 소리 내라! 대통령님을 네 앞에 불러내라고! 대통령님, CCTV를 통해 보고 계시죠. 부디 이리 나와주십시오. 당신 경호원의 목숨이 아깝다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죠. 대통령님! 뭐 멈춰! 일단 진정하자, 응? 아직인가? 이토노코 형사. 깍! 아니, 뭐야! 에? 전기 내려갔어? 이런, 미추르기 검사님.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님께 접근하긴 어려운 모양이군요. 나이토님의 목숨이 달렸는데도 말이죠. 하지마! 미쿠모! 감히 이런 짓을 하더니! 하지만 제게는 진실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어디 있는 거지? 뭐야? 뒷일은 미추르기님께 맡기겠습니다. 솔직히 개멋있다. 뭐지? 검사님! 이토노코 형사. 검사님! 미추르기 검사님! 아이고. 완전히 엎어졌어. 45분. 4시 45분. 내가 기절했었나 보고. 미추르기 검사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미추르기 씨 괜찮아요? 미쿠모, 자네 말로 괜찮나? 저도 방금 막 정신을 차렸어요. 머리는 좀 지끈거리지만 멀쩡해요. 이토노코 형사, 코로시안 어떻게 됐지? 하야미 씨가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와서 코로시아가 도망쳤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있는 경호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말입니다. 저쪽에 있던... 뭐야? 진짜네? 비상 탈출용 고무보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놈은 호수 건너편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공원을 봉쇄하지 않았나?
하필 경관들 이 비행기 주위로 불러모으던 중이라 지금 건너편에는 경관이 없습니다. 치,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군. 면목 없습니다. 감사영씨, 나이트 마누스케, 자네도 목숨을 건졌군. 그래, 최악이야, 그 나쁜 자식. 그러고 보니 쓰러진 검사님 옆에 이게 놓여있었습니다. 이건 사자행운의 마크가 그려진 카드군. 놈이 남긴 메시지일까요? 카드를 수사첩에 기록했다. 놈은 늘 피해자 시신 옆에 이 카드를 두고 간다네. 하지만 미추리 검사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죽인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죽일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놈은 마지막에 마음에 걸리는 말을 남겼어. 둥. 하지만 제게는 이미 진실이 보였습니다. 뒷일은 미추르기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슉! 둥. 진실을 보였다고? 무슨 뜻이지? 네, 이제 안전합니다. 응? 무슨 소리지? 이제 곧 대통령님이 오실 거야. 대통령이? 둥. 아니, 옷을... 저기 너무 그... 아니 이거 일단 애초에 여기 고무포트 있었잖아. 저거 내가 볼 때 어차피 타고 대통령님 그 갖고 탈출도 못했다. 저 저런 덩치에 뭐 어떻게 탈출하려고. 아니 저거 어차피 얘 갖고 탈출 못했어. 이게 뭔가요? 응? 이 보트에 어떻게 타? 이 사람이 서북민국 대통령인 오테이쿤이군. 왜 안 돼? 여대인가? 처음 뵙겠습니다. 검사인 미추르기 리이지라고 합니다. 아, 내가 바로 오 대통령이다. 현재 환약은 전에 들었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지. 야타그라스 사건 말이고? 아니요, 저는 그저 국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해결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조금 전에 했던 수사도 지켜봤다. 솜씨가 대단하더구나. 프로시아를 놓쳐서 유감이군. 감사합니다. 역시 CCTV로 보고 있었군.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끝이네. 응?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 깜짝아. 들어라 어디서군 검사여. 나는 이미 전달했어. 나이토를 통해 이 사건을 우리 영광스러운 서북민국 경찰이 인계하겠다고. 코르시아가 사라졌는데도 수사권을 빼앗은 셈인가? 이보십시오. 그게 무슨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코르시아도 미출기 검사님 덕분에. 그만두게 형사. 대통령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서북민국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니? 아, 왜냐고 물었나? 발언을 삼가라, 보잘것없는 검사여.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품을 넘기고 이 비행기에서 나가거라! 검사형씨,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잠자코 따르는 수밖에 없단 말인가? 둥... 증거품을 전부 나이토에게 넘겼다. 에? 왜지?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러가도록. 나이토! 그 용의자를 철저히 구속하거라! 알겠습니다! 오님! 내 목숨을 위협하고 부하를 죽인 그 악행과 그 죄를 심판하리라. 눈이 약간 맛이 갔는데? 지친을 나무도 안 지겨신다. 왜냐면... 백다무라 아가씨! 나는 묻겠다. 기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우리는 그 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느냐? 아니! 결단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틀림없어.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려고 지금 자꾸 저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진실은 절대 돌아오지 않겠지? 미추르기 검사님! 미추르기 씨, 무슨 방법 없을까요? 떠올려보자. 나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이 궁지에 몰렸어. 증인의 거짓말, 변호사의 반론, 그것들을 무너뜨릴 증거품을 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진실을 매번 이끌어냈어. 바로 내가 가진 말의 힘 하나로. 둥. 이 자신감 너무 좋아요. 둥. 자, 그럼 바로 판국을 분석해보자.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명령이야.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반론을 틀어막을 작정인가 보군.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땐 상황을 지켜봐야 돼. 상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약점을 쉽게 드러내진 않겠지? 위협적인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동작을 잘 관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내자. 우선 그렇지.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이유를 물어봐야겠어. 시작한다. 뭐지? 시작. 수사는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발언을 허락하지 않은. 허락을 말다. 상황을 지켜본다. 나는 서북민국의 대통령. 말대답은 용서하지 않겠다. 말대답이 아닙니다. 단순한 화두이죠. 수사권은 서북민국 경찰에게 임기되는 겁니까? 그렇다. 이제 할 말은 없다. 쓸데없는 발언을 삼가라. 상황을 지켜본다. 흥! 이제야 마음에 드는구나. 이 비행기 안은 곧 우리 영토야. 그대들에게 자유는 없다. 이 비행기 안? 이 장소에 무슨 의미가 있나? 단서로 기억해놔야겠군. 수사권을 박탈 이유. 이유를 설명해줘라.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너니석군, 말 조심하도록.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 그 단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설마.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추측해보면 대통령님의 강경한 태도는 이 장소와 관련이 있는 듯하군요. 건방지구만. 대통령님은 조금 전 이곳은 우리 영토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장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죠. 그 답이란? 개인 비행기 안에는 치외복권이 적용된다는 말이야? 이제 그만! 불쾌한 입을 다물어라!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만 강경한 발언이지만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치외복권이란 말을 들은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무한 용기를 봐서 대답해주마. 그래, 치외법권이다. 그곳에는 그 권리가 적용되지. 그런데 그게 어쨌단 것이야. 그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손 쓸 도리가 없단 말이다. 역시 치외법권이었나? 일이 까다롭게 됐군. 대통령이 주장하는 치외법권의 타당성을 파고들어야겠어? 다음 수가 승패를 결정하겠군. 대통령이라도 빈틈은 있겠지. 반드시 돌파구가 있을 거야. 정말로 적용이 되겠지?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취하신 행동은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는 물어봤느냐? 그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상황을 지켜본다. 무서워.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네. 이것은 통솔이자 리더십이지. 그 리더십을 발휘하신 결과가 하야미시 체포인가요? 그렇다. 그 여자가 버릇이야.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아니요, 반박할 점이 많습니다. 상황을 잘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끄떡도 안 하네. 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시간 낭비가 따로 없구만. 위협적인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정말 적용되냐?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치외법권 정말로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물론이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내 발언을 의심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도록. 그러면은 상황을 지켜본다. 구제할 길이 없을 만큼 어디서고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구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구제해야 할 사람은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하얄미시죠. 이세만큼은 분명하게.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혜법과는 깨지지 않는다. 이 비행기 안은 서북민국의 영토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단서가 부족한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겠군. 틀리면 또 다시 여기로 와야 되네. 여기서 상황을 지켜본다로. 그리고 또 상황을 지켜봐. 총격은 비행기 밖에서 일어났어. 범행이 가능한 건 그 여자뿐이야. 그렇군. 지금 하야미 씨가 비행기 밖에서 총을 쐈다고 했잖아. 이건 아주 큰 단서가 되겠어. 정말로 적용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치외법권은 정말로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그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물론이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상황 지켜보나? 치해 복권의 타당성인데? 일단 강압적이니까 치해 복권은 깨지지 않는다. 이 비행기 안은 아 그래서 단서 얻었으니까 총을 쏜 건 비행기 파가 아닙니까? 아 이걸로 필요한 걸로 코토다마 같다. 하지만 총격이 일어난 곳은 비행기 밖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행기 밖이라면 치해법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무너지죠. 하야미 씨를 체포하는 건 부당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검사 따위에게 당하다니 나는 대통령이란 말이야. 어, 체크메이트. 슉. 로직 캐스 성공. 대통령님, 수사를 계속하도록 허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난 특별히, 아 특별히 인정하겠다. 위대한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야만 한다. 이 순고한 목적은 곧 개제군. 지금 나는 서북민급 대통령으로 수사를. 아 정말 이제 끊임없이 변명을 하네요. 나이토, 대통령의 허가는 받았네. 증거품을 돌려주겠나? 받아. 아싸, 다시 받았다. 해냈어요, 미츠루기 씨. 이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겠군. 흥, 웃기는군. 고작 체스마를 되찾은 게 그렇게 좋아? 당신 실력이 어떤지 어디 한번 보자고. 똑똑히 지켜보게. 내가 어떤 수를 두는지. 대통령님,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건 당시 있었던 애들 증언해 주십시오. 증언가도? 이봐, 잠깐만. 그게 당신의 다음 수야? 그런 건 정식 절차를 밟은 다음 법정에서 하시지. 물론 법정에서도 다시금 이야기를 듣게 될 글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건 수사에 협조해 주실 수 없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겠지. 그건 무슨 문제라도 있나? 나이토, 물러나거라. 검사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다고. 협조해 주셔서 진멜루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어, 두둥. 오해 증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다, 무대 위다. 그런데 아 자꾸 이 도랑프 이 제스처. 갑자기 내 앞을 토지로와 나이토가 막아섰지. 그 직후에 총성이 들리더니 둥글고 새빨간 풍선이 터지더군. 그렇다, 두 사람은 나를 비행기로 유도하려고 했지. 그 순간 두 번째 총성이 울려퍼졌다. 총알이 토주로의 몸을 꿰뚫고 방탄조끼에 맞았다고? 이런 경우엔 대통령님도 피해자가 되는 걸까요? 암살 미순이 그렇게 되겠지. 토주로 씨는 휘말렸을 뿐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피해자가 왜 수사를 방해하죠? 그야 물론 밝혀지면 안 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겠지. 아하, 이 사건에는 아직 비밀이 있는가 본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나이토도 아마 그 비밀을 알고 있을 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 말겠어? 오예 증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다, 무대 위다. 맞다! 사건이라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구나. 물론 내가 비열한 총구에 위협당한 사건이지. 그때 나는 무대 위에서 연설 중이었고 갑자기 막아섰다라는 건 총성을 못 들었다는 뜻이야? 혼자 막 심취해서 못 들었나? 경호원들이 막아섰을 때 저격수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연설이다. 연설 중에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있었어. 즉 허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긴장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는 뜻이죠. 아니, 연설 중에 일어난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토지로와 나이토가 앞을 막아서서 나는 놀라고 말았다. 뇌정지였다는 거잖아. 너 뇌정지 왔으면 뇌정지 왔다고 말을 해. 뇌정지 오면 티난단 말이야. 어? 뇌정지 온 거 못 숨겨. 다 드러난다고. 그 직후에 총성이 들리더니 풍선이 터졌다. 맞다! 새빨간 풍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느냐 검사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뭘 기억하시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응, 궁전은 무대 양옆에 배치되어 있었어. 그리나무의 빨갛게 부푼 모습이 경비 계획서와 똑같더구나. 계획서라? 가방에 나온 서류 말인가? 도즈로와 나이토가 앞을 막아선 건 궁선이 터지기 전이야. 두 사람은 나를 비행기로 유도하려고 했다. 유도하려고 했다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래, 하려고 했다. 도즈로와 나이토는 서류 가방을 들고, 미쿠모가 사진을 찍는 순간 말이군. 나를 이 비행기로 데리고 오려고 했지. 그 순간? 근데 팡팡 하고 빨리 왔다. 그 두 번 나오지 않았나? 두 번째 총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엾게 짝이 없는 검사구나. 그렇게까지 해야만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뻔히 하는 걸 끈질기게 묻는 걸 보면 수준이 뻔하구나. 헉, 헉. 두 번째 총알이 어디 갔는지 그래도 알고 있을 터. 토지로의 몸을 깨뚫고 내 방탄 쫙기에 맞았다? 맞다! 총알을 명중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진정한 사나이였어. 토지로는 총알에 맞은 충격에 신발을 나를 감싸고 급히 비행기 안으로 뛰어들었지. 피해자와 함께 기내로 들어왔던 뜻이군요. 나는 보호받고 토지로는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역할. 멋진 말 같지만 결국 제일 먼저 도망쳤단 소리 아닌가? 대통령이니 그래야겠지.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이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명백히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네. 현장이 어땠는지 떠올려보게. 네, 그걸 어떻게 자료 좀 보여주세요. 나도 다시 한번 봐야겠어. 무대 위. 내 앞을 토지로와 나이토가 막았었고 그 직후에 지금은 터진 토노사멘 풍선. 그리고 두 발은 왼쪽 객석에서 발사됐고. 이게 그럼 먼저 터졌던 얘기인가? 연설 중에 저기서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준을 했는데 이마를 조준했는데 이분의 겨드랑이가 맞고 이걸 관통해서 얘 방탄 조끼에 맞았다고? 그렇게 되면은 각도가 좀... 두 사람은 나를 비행기로 유도하려고 했고 그 순간 두 번째... 다시 봐야겠다. 모든 악행에 철퇴를 내더라. 탕탕! 탕 올리고 멈춘 게 아니고 탕탕이잖아. 아니 이게 좀... 그런데 이게 탕탕이잖아요. 풍선이 터지고 그니까 이상해 뭔가. 이게 아니! 아닌가? 설마 또 풍선이 터진 소리가 총소리라고 생각한 건 안겠지? 총알이 토지로의 몸을 꿰뚫고 내 방탄 조끼에 맞았다? 총알로부터 몸을 지키는 도구 토지로 나이토도 생각하고. 사인은 흉부에 맞은 충격으로 난 실었어. 총알은 몸을 관통했다. 피해자를 관통한 총알에 맞았고 총알은 찌그러졌고. 이거 다 맞는 말이고. 방탄 서류 가방에 있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바뀌었고. 호소축 주의할 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이토가 대통령을 기대로 유도? 기내로 유도?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나를 유도하는 거다. 이건가 혹시? 이거 나이토가 근데 두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건가? 이게 아니! 아씨발 상관없는 건가 이거? 그.. 하긴 이건 아니겠지. 두 사람 다 비행기를 유도하고 그 직후에 총성이 들리더니 둥글고 새빨간 풍선이 터지더군?
지금은 터져버린 새빨간 풍선. 그래, 이게 있는데 겨드랑이를 왜 맞았지? 상관없는 건가? 대시한다. 총알로부터 몸을 지킨다고. 이기아리!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뭐야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헤맬 리가 없는데 지금 심신미역이다 건가? 틀린 건 나였나? 총알이 터지려. 이거 맞는데? 잠깐만. 명백히 이상한 점? 현장이 어땠는지? 무대 위다. 갑자기 막아섰고 그 직후에 총성이 들리더니 풍선이 터지더군. 아, 이게 그 직후에 잠깐만. 맞다! 새빨간 풍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뭘 기억하지 하려는 겁니다. 풍선은 무대 양옆에 배치되어 있었다. 흐린 하늘의 경비 계획서라. 이거는 근데 오른쪽이잖아, 제시. 이기아리! 아. 새빨간 풍선이 터졌다고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멋씨! 에이, 증거품을 보십시오. 터진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 뭐야? 응? 이런 표정을 짓네. 이건! 아, 대체 뭐지? 흠! 오에도 전사 토노 사면입니다.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을 거야. 이 나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말이죠. 같은 히어로 드라마인 닌자, 난자도 잊지 마세요. 총알에 터진 풍선은 토노사면 풍선이었습니다. 그냥 새빨간 풍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응? 하지만 예정대로라면 빨간 풍선이 둘이었을 텐데. 이 경비 계획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 그러게요. 정말 둥근 풍선만 그려져 있어요. 나이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설명해라. 알겠습니다, 오님. 그 토너사면 풍선은 임시로 빌려온 겁니다. 임시로? 그렇게 보고받았어. 대통령님께는 보고를 올리지 않았지만 말이야. 어젯밤 무대를 설치하다가 문제가 좀 생겼거든. 준비했던 풍선이 하나 터져버렸지. 그래서 급히 대신한 물건을 준비한 건가요? 맞아, 이 공원에 우연히 노점상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토너사면 풍선을 빌려주겠다고 했대. 이상할 정도로 경박한 남자였더라고. 노점상, 토노사면 물건, 경박한 남자라. 어머! 빨간 하의 부분에 공기를 채워 즉석에서 풍선으로 만들었지. 토노사면 풍선은 평범한 빨간색 풍선처럼. 토노사면 불쌍해! 이게 뭐야? 그런 뜻인가? 나이토,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보고 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셨는데 모르셨습니까? 그래, 몰랐던 모양이야. 토노사면의 하의를 민무늬 풍선으로 착각할 수 있나?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닙니까? 굳이. 아, 또 그 새끼는 아니겠지, 설마? 뭐? 왜 이러지? 기다려라, 이제 기억나는구나. 나에게는 풍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왜 또 개소리야? 잘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래, 그때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 무대 위에 깃발이 벌려져서 나의 시야를 가렸다. 깃발 말입니까? 둥. 대. 무대 양옆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지. 그것이 강풍 때문에 휘날리고 있었어. 그래, 이런 식으로. 야, 저 표시가 저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사건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깃발이 크게 휘날릴 정도로. 이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증언 덕분에 새로운 모순이 모습을 드러냈군요. 모순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송두리째 뒤집을 모순이 말이죠.
내가 수사했을 땐 현장에 바람이 불지 않아 깃발이 쳐져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바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면 그 증거품에 담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건 당시에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은 바로 네!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울려퍼진 총성, 토너 사면을 꿰뚫은 총알, 그리고 국기에 남은 총알이 관통한 자국. 나는 이 증거들을 통해 총알이 날아간 경로를 추리했어. 뿅! 암살자가 왼쪽 관객석에서 총알을 쐈다고. 하지만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면 그 추리는 바뀌게 된다. 오오. 깃발 위치가 변했으니 그래, 총알이 날아간 경로도 변하게 되지. 와, 두둥. 아니 근데 원래 약간 역제 시리즈가 그 보면은 에피1은 솔직히 좀 약간 짜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뭔가 되게 약간 듀도리얼 느낌이 나면서 조금 뭔가 막 별로 막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지? 약간 좀 짜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나 요런 거 아주 좋아. 이거 아닌 경우도 있다고? 아이 그거 가벼운 거가, 아 근데 역검2가 내가 볼 때는 슈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막 뭐 역제 1, 2, 3, 4, 5, 6 대역제 이런 거 봤을 때 원이 아주 좀 듀토치고 맛있네. 아주 이쁘네요. 아주 막 이렇게 막 나선안을 만들고 싶어져. 보자. 근데 이치로기 씨, 그 사람은 그래, 이유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사람밖에 없어. 토대나. 총알이 날아간 경로를 봤을 때 총을 쏜 인물은 얼마 이 새끼?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네! 풍선을 쏠 수 있었던 인물은 나이토 마노스케 자네밖에 없네. 뭐라고? 풍선과 깃발의 타넬을 연결하는 직선은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총알이 날아가는 경로에 정보를 갱신했다. 그 사람은 대통령 경호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풍선 쐈더니 이해가 안 된다. 웃기는군. 그 형사 말이 옳다. 이해가 안 가는구나. 몇 번씩 나의 목숨을 구해준 나이토가 암살자라는 말이냐. 미추백의 감사행시, 이것만큼은 나도 못 참아. 둘이 뭐냐 진짜. 약간 지금 보니까 그 사자하고 옆에 하이에나 같이 생겼기도 했다. 우리 직업은 킹을 지키는 거라고. 아 왁구 형 자꾸 왁두라고 해. 왜 나이토 그만하거라. 죄송합니다. 검사 이미 말했듯이 연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바람 세기는 금세 변하는 법이지. 증거는 총성이 난 순간에 깃발이 휘날렸다는 증거는 있느냐. 총성은 대통령이 주먹을 지켜든 순간에 났어. 그 순간을 보여주는 증거품에는 깃발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 아 와크청. 아 잠깐만. 대통령이 주먹을 지켜든 순간이야. 들었는데? 힐끔. 어? 힐끔. 네! 그 증거는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재미있구나. 어디 나와있다는 것이냐. 둥. 국기가 휘날렸다는 증거가 나와있는 부분은 둥. 네! 보이십니까? 이곳에 휘날리는 국기가 찍혀있습니다. 흑. 사건이 일어난 순간 국기는 틀림없이 휘날렸습니다. 그럼 역시 이 사람이 풍선을 쐈군요. 나이토 씨가 암살자였던 소린가요? 나이토 마노스케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암살자다! 그거 무섭군. 그래서 무슨 이점이냐 말이냐. 이점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살자라면 뭔가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오님을 암살하는 순간 경원이란 지위를 잃게 되니까. 그건 그런 게 있을 거 없지. 나이토 마노스케는 암살자가 아니야. 나이토가 쏜 건 풍선이야. 풍선은 대통령 반대편에 있었지. 대통령을 노린 게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냐고.
대답에 따라서는 당신 머리를 노리게 될 수도 있어. 왜 그런 짓을 해야 했는가? 어떤 이유를 가정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위화감이 하나로 연결된다. 어머. 풍선을 쏜 사람은 경호원인 나이토. 나이토가 풍선을 쐈다. 탄도를 추리한 결과 무대 오른쪽 풍선을 쏜 사람은 나이토다. 샥! 그 사실이 사건의 관점을 바꾼다. 어?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아 관객석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변경되었다. 왜 나이토가 선 위치가 바뀌었을까? 목을 오른쪽으로 못 돌리게 돼서 대통령님의 왼쪽을 지키는 위치, 즉 관객석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변경됐지. 과연 그게 끝일까? 만일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나이토가 무대 왼쪽에 있었다면 목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나이토가 관객석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풍선을 볼 수 있었을까? 어쩌면 풍선을 쏘기 위해 경비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경비 내용이 바뀌었나? 그래 맞아, 어제 변경됐어. 대통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 경비 계획을 변경한 건 대통령의 명령이야. 둥. 와, 계획 범행인데 어제 변경됐어. 심지어 그게 대통령이 변경했나? 즉 대통령은 풍선이 총에 맞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 자기가 암살 표적이 되려는 걸 알고 있었단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위화감이 하나로 연결돼. 암살자는 어떻게 엄중한 경비를 뚫고 총을 들여온 거지? 왜 암살자는 굳이 눈에 띄는 빨간 우드를 쓰고 있던 거지? 왜 위치를 들킬 위험이 있는 레이저 포인트를 쓴 거지? 어떻게 대통령은 방탄조끼 위로 총알을 맞았는데도 멀쩡한 거지? 이것이 대통령과 나이토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이야. 나이토가 총을 쏜 이유는 하나. 이 암살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이야.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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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래, 알고 있네. 이제 모든 걸 알겠어. 대통령님, 당신은 제게서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군요. 이놈! 나를 우롱하는 것이냐? 우롱이요? 전혀 아닙니다. 단지 로직이 진실을 이끌어냈을 뿐이죠. 나이토가 쏜 첫 번째 총알은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것. 총선과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관객들은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한 발 더. 한 발 더? 나이토는 풍선을 향해 방아쇠를 두 번 당겼네. 두 번째 총성도 나이토가 낸 거였어. 대통령이 두 번째 총알을 맞았다는 사실을 만들려고 했지. 그럼 대통령님이 입은 방탄조끼에 맞은 총알은요? 저 방탄조끼는 사전에... 어머! 그래서 막 이미 총알이 찌그러졌으니까 강선은 못 찾는다고 막 위축에 뭐 하려고 하면 계속 막았잖아. 미리 사전에 준비해준다. 난 또 대통령님이 총격을 견딘 게 아니었군요. 잠깐! 야,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로 총알을... 방탄조끼에 맞은 총알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알 수 있죠. 정말로 토지로의 혈흔이 묻어있을 거야. 하지만 나를 쏜 빨간 후드를 쓴 자가 사진에... AI!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탄도를 봤을 때 총알을 쏠 수 있었던 사람은 나이토뿐입니다. 그럼 하야미 씨는요? 전부 계획의 일부였네. 대통령님과 나이토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가짜 암살자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게... 그게 빨간 후드를 쓴 사람이었군요. 그렇지. 하야미 씨가 어디까지 알고 협력했는지는 알 수 없네. 그래도 최소한 하야미 씨는 권총을 쏘진 않았어. 하야미 씨는 레이저 포인트로 대통령님을 비추기만 했겠지. 마심더 지금 총성을 듣고 혼란에 빠진 관객들 팀에서 후드재킷을 뒤집으면 빨간 후드를 쓴 인물은 사라지네. 그 후 쓰레기통에서 권총과 경비계획서가 발견되면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암살자가 완성되지.
암살자가 사라지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진다. 그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미추루기 씨가 수사는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군요. 그래, 이건 전부 이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꾸민 촌극이었어. 뭐야? 이 풍선 근육 뭐야? 이 드디어 본 모습이 드러났군. 암살 사건은 조작극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장이 자네를 지명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야리. 거기까지만 해, 검사형 씨. 나 나이토. 나는 지금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네. 어머 여성. 킹은 지키는 게 나이트의 역할이거든. 참견 좀 해야겠어. 참견은 말로만 해주지 않겠나? 저기요, 진심이에요. 어이쿠, 신뢰 이런 건 필요 없지. 내 첫 수다. 질문에 대답해줘야겠어. 내가 무대 위에서 권총을 쐈다고? 그땐 엄청나게 많은 관객이 보고 있었어. 그랬으면 바로 들켰겠지. 그렇군. 이번엔 내 차례일세. 자네는 관중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물건을 사용했네. 어떤 물건이라고? 나이토가 관객에게 들키지. 아하, 이걸 여기서 쓰는구나. 우와, 이거 방탄 서류 가방이야. 서류 가방. 그래, 미쿠모가 찍은 사진을 잘 보게. 둥. 자네의 오른손은 완전히 서류 가방에 가려져 있지. 이 사진에 찍힌 순간 자네는 몰래 권총을 쏜 걸세. 서류 가방 뒤에 숨긴 손으로. 이기아리. 검사 역시 아주 신이 나서 떠드는군. 그런데 당신은 아직 모르나 봐. 모른다고?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가설에 불과하잖아. 바람 때문에 국기가 휘날렸다고. 서류 가방 뒤에 숨었다고. 내 목이 안 들어가서 경비 배치를 바꿨다고. 전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야. 그 풍선을 터뜨린 추월이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럼 내 권총과 강선원이 일치하는지 조사할 수 있었겠지. 근데 총알은 보수바닥에 있을걸. 찾기는 어려울 텐데.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 말이군.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내 알아들었으면 그 무리한 입을 다물어 주실 거야. 잠깐. 소봉아. 하야미 씨. 보이소. 그렇지. 하야미 씨가 새로운 직원 내준다면? 야, 아가씨,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쫄아가지고. 하야미씨, 용기를 내게. 떨고만 있으면 진실이 도망갈걸세. 자네는 루프라이터 저널리스트 아닌가? 지친듯 이제 가만 안 있을 긴더. 너이 자식,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잘 생각하고 말라이. 키가 특종을 찾는 데만 혈안이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진실을 전해야 특종 아닌겨. 미추리 검사님 미안합니다. 이게 어? 레이저 포인터야 이거 혹시? 이게 지가 숨겼던 물건이다 얘. 이게 뭔가? 지가 그 레이저 포인터를 대통령에게 미쳤습니다. 너 초딩이야? 혹시? 왜? 그냥 심심해서? 아니 뭐야, 뭐 WWE야? 그게 다행이다. 총은 안 쐈다 아닙니까? 이런 멍청한 녀석! 증언하면 이 녀석도 아! 이 녀석도 곰범이 된다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지한테 극하라고 시킨 거라 얘. 지는 사흘 전에 서북민국회 해사관을 취재하고 있었신다. 근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으신다. 협력하면 대통령을 특별히 취재하게 해준다고 하대 얘.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권총은 뭔가? 죽은 전혀 몰라신다. 지한테는 빨간 누구가 달린 옷을 입고 와서 레이저 포인트를 쏘라고만 했신다. 아, 이래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참말로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공부한 거잖아 솔직히. 좀 참작해줘야 되지 않나? 하야미씨 고맙네. 법정에서도 자세히 증언해주길 부탁하지. 가짜 암살 계획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언일세. 젠장,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놈 모르다니. 유가미군 예정대로 우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았다면 하야미 씨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암살계에게 가짜라는 걸 까발리면 넌 살인범 신세야 이랬단 소리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잠깐. 대통령? 나이토, 이제 그만 포기하세. 인정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님, 가짜 암살 계획을 가짜 암살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인정하긴 내 미안하군.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신 건가요? 지금 서북민국에서 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거든. 암살을 굴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허허. 바보 같은 짓이었지. 전부 가짜였다네. 그럼 저 총알을 맞은 방탄조끼는? 전날에 준비해뒀던 걸세. 오늘 맞은 게 아니야. 근데 그럼 크로시아 씨는 뭐였던 거죠? 어딘가에서 이번 계획이 새어나간 모양이네. 가짜 암살 계획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걸세. 그래서 크로시아가 빨간 우비를 입고 있었군. 계획 속 범인 역할인 척하고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고? 토지로는 왜 목숨을 잃은 거지? 분명히 전부 가짜였는데 토지로의 죽음만은 진실일세. 맞아. 토지로는 왜 목숨을 잃은 거지? 토지로는 우수한 경호원이었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토지로를 신뢰했다네. 저렇게 겁이 많은 대통령님이 신뢰하다니 보통이 아니었나봐요. 이철기 검사님과 저 같은 사이였나 본다. 자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토지로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네. 협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거든. 대통령님, 당신 토지로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할 말이 없군. 정말 아까운 사람을 잃었네. 아니 그 WWE는 맞지만은 지금 토지로가 죽은 거는 실화. 얘들도 지금 예측 못한 실화라는 거잖아, 그죠? 쳇!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응? 뭐지? 토지로도 오님을 지키는 말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나이토, 자네가 그런 말을. 오사마, 당신에게 협력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허울 좋은 소리나 하며 도망친 그 겁쟁이랑은 다르다고요. 그 말대로 자네도 소중한 경호원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리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겁쟁이 토지로가 죽었으니 우리 팀은 변할 겁니다. 체스의 전략과 전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네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더군 알았지만 지금 그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앞으로도 이번처럼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대단한 야심이니? 하지만 그 완벽하다는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 당신과 한심한 토지로 때문에 다 망쳤어. 토지로 때문이라고? 그 녀석이 죽지만 않았어도 크로시아가 날 협박할 일도, 당신이 기내에 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나이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뭐, 대통령님을 지키고 죽었으니 그 녀석은 만족했을지도 모르지. 대통령을 지키고 죽었다고? 네, 암살은 가짜였잖아요. 예봐, 얘기 안 들었어? 가짜 암살 계획을 실현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사건 당시 총성은 두 번 들렸어. 첫 번째는 당신 말대로 내가 풍선을 쏜 소리고,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럼 두 번째 총알은 누가 쐈단 말이지? 그야 진짜 암살자가 쐈지. 하지만 코로시아는 아니야. 그놈은 권총이 아니라 칼로 대통령님을 습격하려고 했어. 진범은 숨겨진 코에. 진짜 암살자는 거기는 아가씨였다고. 하야미 씨 말인가?
티는 암살자가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 난 못 믿겠는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권총 당신 물건이지? 어머 나이트 너무 나이토 너무 추한데. 나는 풍선을 쏜 다음 토지로와 함께 오님을 비행기로 유도했어. 난 토지로를 이 방에 남겨두고 대통령님을 보안실로 데려갔지. 내가 보안실에서 나왔더니 토지로가 쓰러져 있더군. 유도하던 중에 아가씨가 쏜 총알이 명중한 모양이야. 그 총알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됐겠지. 아까 또 칼이라며. 자네는 피해자가 언제 총알을 맞았는지 모른단 말인가. 나이트의 역할은 룩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 킹을 지키는 거지. 룩? 대통령만을 지키는 게 자기 역할이란 소리세. 킹이 잡히면 끝장이니까. 체스의 기본 규칙이라고. 두 눈 뻔히 뜨고 말을 빼앗기는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의미는? 하지만 나는 이겼어. 오님은 무사하잖아. 아직 승리를 확신하지 말게. 진짜 대결은 이제 시작이네. 나이트에지만 풍선을 쏜 다음 토지로와 함께 오늘 비행기로 이도. 피해자는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래서 계획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어. 그럼 진짜 암살 사건인 줄 알고 대통령님을 지킨 건가요? 그래도 바로 옆에서 총을 쐈으니 당연히 눈치챘겠죠. 뭘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와서 알 방법이 없어. 게다가 만일 암살 사건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어도 킹의 안전과 거취 확보하는 게 말의 의무지. 그럼 피해자는 역시 우수한 사람이구만. 그건 아니야. 전부 내 예상대로 했지. 토지로는 나와 오우님의 연극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어. 토지로는 남겨두고 보안실로 데려갔다. 맞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건가? 암살 계획은 연극이었을 텐데. 바깥에는 관객들이 득실됐으니까 곤란하지 않겠어. 암살당할 뻔한 대통령이 우아하게 포도주스나 마셨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말이야. 피해자는 그동안 뭐라고 있었나? 모르지. 나랑 오님은 보안실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럼 밖에서 보안실에서 들어갔다 했더니 토지로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어느 부분에 쓰러져 있었지? 지금이랑 똑같은 위치였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 내가 돌아왔을 때 비행기 문은 닫혀 있었지만 닫히기 직전에 기내로 날아온 총알이 토지로에게 맞은 거겠지? 나 참 성가시다니까. 이 녀석 때문에 계획을 망쳤잖아. 나이토 그런 말은 너무. 킹의 안전은 지켰지만 명예는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나이토 너무 좀 에반데. 다시 말해 직무태만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체력이 그지없는 사내군. 상황을 봤을 때 유도하던 중에 아가씨가 쏜 총알이 명중한 모양이야. 맞다! 자네들은 방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나? 토지로가 레이저 포인터 빛을 알아챘거든. 아, 그 레이저 포인터를 보고 녀석과 둘이서 서류 가방을 열어 오님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했지. 그 방패 틈새로 총알이 들어갔다는 말인가? 하이미 씨에게 그런 실력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겠지. 애초에 오님을 노린 거잖아. 오히려 실력이 없던 거지. 빗나간 총알이 우연히 적중했다고? 방탄 서류 가방과 방탄 조끼의 작은 틈새 말인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인정해야겠지. 토지로는 엄청난 확률에 당첨된 거야. 그 증거를 당신이 찾았고. 그 총알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했겠지. 아니 두 발이 없기는 했어. 맞다! 두 번째 총성은 자네가 지시한 게 아니었단 말이군. 아가씨가 멋들한 짓이야. 내 생각엔 특종이 필요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지는 저널리스트라 이에 날조 같은 건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네. 취재하고 싶다고 계획이 없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거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가짜 암살 계획을 세웠어. 아가씨 역할은 레이저 포인터였지. 근데 그거는 좀 부족했나 봐. 아가씨는 직접 권총을 준비해서 오님을 향해 쐈어. 아마 내가 쏜 다음에 쏘면 안 들킬 줄 알았겠지. 나이토가 한 발을 쏘고 그 다음에 하야미가 한 발을 쐈다고. 그럼 하야미씨도 권총을 가지고 있었단 소린데. 하야미씨가 그런 걸 갖고 있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억측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네. 맞아요. 어?
총. 이기아리! 자네가 풍선을 쐈고 하야미 씨가 토지를 쐈다고? 과연 그럴까? 그야 당연히 그렇겠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권총은 두 발이 발사된 상태였네. 총성이 들린 횟수와 일치하지 않아. 지한테 쏘냐? 왜 총성이 들린 횟수와 일치하지 않는가? 간단한 문제일세. 이 권총은 진범이 남긴 가짜 증거품이기 때문이지. 가짜 증거품? 생각해보게. 이 증거품을 준비한 진범의 목적이 무엇이겠나? 이 권총으로 암살자가 관객석에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싶었겠지. 그러려면 총알 두 발이 전부 이 권총에서 발사됐다고 믿게 해야 돼. 아하, 그래서 두 발이 발사된 상태였던 거군요. 하지만 풍선을 터뜨린 총알은 다른 권총에서 발사됐다고 판명됐네. 그렇다면 토지러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이 권총의 총알이 아니겠지? 헤헤, 이거 좋은데 아주 제법이야. 근데 너무 뜸들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말해버려. 그렇지 않아도 가르쳐줄 생각이었네. 실제로 토지를 쏜 사람은 뭐야? 네. 나이토 마노스케, 자네가 토지를 살해한 걸세. 이제야 본성을 드러냈군. 나이토, 설마 자네가 호로시아만 가짜 암살 계획을 이용한 게 아니었어? 자네는 암살 사건의 피해자를 토지를 살해할 작정이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대통령을 보안실로 데려간 다음 비행기 문을 닫아버리면 이 방에 남는 사람은 피해자 나이토 두 분이지. 자네는 세 번째 총알을 발사했네. 토지를 향해. 이기아리! 이기아리! 세 번째 총알이라고? 하! 총성은 두 번 들렸잖아. 횟수가 안 맞는다고. 이기아리! 비행기 벽은 방음이 되지. 문만 닫으면. 총성이 바깥까지 들리진 않았을 걸세. 하지만 옆방에는 대통령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이 총성을 들었을지도 몰라. 오 대통령님 어땠습니까? 총성은 듣지 못했네. 하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이 방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평소에는 이 방에 CCTV 전원을 꺼둔다네. 보안실에 들어갔을 때 전원을 켜지. 이번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원을 안 켜셨어요? 아니, 그게 말일세. 왜 이래? 말끝을 후리는데? 대통령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일세. 대통령님, 제발요. 나는 침대 밑에 귀를 막고 있었다네. 네? 가짜 암살 사건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도요? 내들 어떡하나. 총소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지.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진짜 이러면은 흠, 리토노코 형사도 이건 좀 할 정도다. 이건 절대 기사로 못 쓰겠네. 얘 너흠. 나이토, 자네는 대통령님이 침대 밑에 숨는 걸 봤네. 그리고 CCTV 스위치가 켜졌는진 모니터를 보면 알 수 있지. 자네는 대통령님이 총성을 듣지 못할 타이밍에 세 번째 총알을 토지로에게 쏠 수 있었어. 나이토, 역시 자네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제가 그 멍청이를 죽였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오님. 절 좀 믿어주세요. 목숨 걸고 대통령님을 지키는 경호원다고요. 나도 믿고 싶네. 믿고는 싶지만. 아,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 왜 나만 의심하지? 저 아가씨가 죽였을 가능성도 있자. 그만. 이 권총은 흉기가 아닐세. 남은 총알 수를 보면 확실해. 처음부터 한 발이 모자랐을 수도 있잖아. 어제인지 그제인지 몰라도 어딘가에 한 발을 쐈겠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총알을 쐈어. 그게 토지로에게 맞았지.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억지라고?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잖아. 그 말대로 완전히 부정할 순 없어. 지금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라고. 미츠루비 씨, 무슨 방법 없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하야미 씨가... 검사님, 지가 특종의 눈이 멀어 비가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얘. 결정적인 증거라. 흉기가 나이토의 권총이란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흉기로 사용된 권총을 증명해낸다고? 풍선을 터트린 총알이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 강선은! 만일 토준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이 발견된다면? 관통했잖아! 강선을 조사해 어떤 총에서 발사했는지 알려낼 수 있다. 증거가 없다면 이 얘긴 끝이야. 이하리! 기다리게! 뭐야? 설마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셈인가? 물론. 재밌는 농담인걸. 그럼 어디 보여주실까? 그 증거가 뭔지? 토주로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가지고 있다! 벌써 뭐 하나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지 않아? 당신 가슴에 박힐 총알 소리 말이야. 토주로 여기 살려있어. 그렇다면 총알은 어디 갔을까? 그러면 이 방에는 킹 화감이 드는 곳이 있었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은 없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게임 오버군. 하지만 이 방 어딘가에는 있지. 뭐라고? 이 새끼 지금 몇 발을 쏜 거야? 토주로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은 몸을 관통했네. 총알은 어디 갔냐고? 조금 전 자네가 이렇게 설명했지. 토주로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이 관통해 방탄조끼에 맞은 걸세. 방탄조끼가 없었으면 위험했을 거야. 하지만 암살계획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난 지금은 총알에 맞은 방탄조끼는 사전에 준비된 물건으로 판명되었지. 그렇다면 총알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 재미있는데 최고야. 그걸 당신이 알고 있단 소리야? 토주로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이 있는 곳을 보여주지 만큼. 이거 뭐야? 딱 봐도 이거야 이거! 이 방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게 하나 있네. 부족한 거? 보내봐라 당신의 실력 아니겠어? CCTV 모니터가 놓인 선반을 보게. 둥. 아! 역시 대통령님은 눈치채신 것 같군요. 비행기 주변 일대를 전부 촬영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우측 영상만 빠져있지. 이곳에는 모니터 한 대가 부족하단 뜻일세! 게다가 대통령님의 애착 인형을 저기다 넣어놨어. 대통령님, 이곳에는 원래 모니터가 있었죠? 그런데 이유는 몰라도 지금은 인형이 있지만 아마 모니터가 없는 걸 숨기려고 집어넣은 물건이겠죠. 모니터는 왜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사라졌는지는 명백하지. 총알을 맞았기 때문이야. 총알을 맞은 방탄조끼를 진짜처럼 꾸미라는데 탄흔이 하나 더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럼 모니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 안에 숨어있을 걸세. 그 비밀방에 그 함정에 있는 거 아니야? 모니터를 쏜 다음 밖에 버릴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에이터노크 형사, 기내를 수색해주게. 알겠습니다. 오님, 이 비행기 안에는 취해봤거니? 내가 허가하지. 문제 없네. 아, 그걸로 토지로의 죽음이 얽힌 진상을 알 수 있다면. 젠장, 지금 장난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어머. 나 이런 나이토 같은 케이스 너무 고정 클리셰 아니야? 지금 이거 약간 질투하는 거잖아요. 자기 실력이 이제 그 열등감 때문에. 형사 허가는 받았네. 부탁하지. 어머, 이출리 검사님 찾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형사. 모니터에서 총알을 꺼내게. 어디보자. 여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꺼냈습니다. 피가 은근히 묻어있군. 도주를 살해한 총알이 분명해. 피가 묻은 총알을 수사수첩에 기록했다. 이게 자네의 반론을 깨부술 총알이네. 결정적인 바람구멍을 뚫어주지. 이 총알과 관객석에서 발견된 권총이 강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야미 씨의 혐의는 풀리게 되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고. 강선을 조사해야 하네. 권총과 총알의 감식을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이 총알에서는 강선은이 아주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어머. 감식 결과를 말해주겠나. 보고 드립니다. 우선 이 총알에 묻은 혈액은 피해자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이 총알이 토주로의 목숨을 빼앗은 건 확실해졌군.
그리고 나이토 마누스케시의 지문이 권총에서 검출됐습니다. 나이토의 지문은 증거품을 맡겼을 때 묻었겠지? 문제는 강선은이야. 강선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야미 씨의 혐의가 풀린다. 뭐? 그리고 이 초안의 강선은도 이 권총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뭐? 일치했다. 고. 네. 거짓말. 틀림없습니다. 총알은 이 권총에서 발사됐습니다. 뭐라고? 크크. 어라, 이상하네. 내 말이 옳다는 게 증명되어 버렸네. 어이, 그 뭐지? 혹시 날 궁지로 몰아넣은 줄 알았어? 판세를 잘못 읽었고. 궁지에 몰린 건 당신이었다고. 뭘까? 강선은이 일치했으니 분명히 적군. 거절 사령 총알은 관객 속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된 거야. 그 권총을 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무대에 있던 내가 아니라 관객석에 있던 아가씨 아니겠어. 아가씨가 터주를 죽인 암살자에게 증명된 셈이지. 자, 어떡할래 검사형씨. 그 권총은 어디서 나왔지? 그 총알은 어느 권총에서 발사됐지? 적어도 내 권총은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나와 오우님은 암살계획이 가짜란 걸 인정했어. 이번엔 당신 차례야. 누가 진범인지 이제 그만 인정해. 하야미씨가 범인일 리 없잖아요. 아니, 범인일 수도 있다. 도발에 넘어가지 말기 미쿠. 뭐 우선 저자의 주장을 들어봐야지. 추리는 그 후에도 늦지 않네. 알겠어요, 미칠비씨. 갑자기 수상해졌어. 어째서? 하지만 증거가? 자, 강선이. 이 대반전이 되게 뭐지? 주작인가 또? 이기아리! 이기아리! 당신이 말했잖아.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너 어때? 자기가 한 추리에 바람구멍이 뚫린 기분은? 강선이는 일치했으니까 역시 하야미씨가 총을 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군.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닌가. 맞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야미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강선은이 일치할 게 없어. 왜 그러지 믿고? 말이 안 되는 증거라면 증거 자체를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 자체를 의심한다고? 하야미 씨는 절대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야미 씨는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가 이상한 거죠.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군. 대도둑의 감이에요. 감이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애초에 하야미 씨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사람이 아니야. 법정에선 증거가 전부건만 내가 증거를 의심하게 될 줄이야. 그렇다면 의심해야 할 증거는 총알 아니야? 바보야! 총알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밟았다거나 너무하십니다 미추이 검사님. 이제 내가 이터노커의 연봉을 삭감하기도 좀 그렇다. 아, 나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아, 나 이거 원래 그냥 풀 스트레이트로 그냥 맞추는데, 아이. 방금 총알이라고 해놓고, 아, 진짜. 둘 다 안다는 또 왜 나온 거야? 이상할 가능성 있는 건 권총뿐. 이걸 왜 고민했지?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총알은 조금 전에 막 발견했으니 의심할 여지도 없지. 나이토가 권총을 만질 기회가 있었던가? 나 그러니까 뭔가 한번 틀리면은 약간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난 병신 이러고 막 나를 놓게 되는 좀 이런 진짜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옥자가 옛날에 통화할 때,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한두 번 내가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나를 막 버려. 난 병신 이러고. 이게 몰라. 좀 그런 게 있나 봐. 속자가 손니쇼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아니면 누가 내 편을 들어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옛날에 또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 나이토가 권총을 만질 기회가 있었던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품을 넘기고 이 비행기에서 나가라. 검사 형씨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감잡고 따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군. 그때라면 얼마든지 공작을 할 수 있겠지. 아 그래? What the hell 이펙트? 내가 아까 아 모르겠다. 권총이 진짜 형이라는 거 확실해. 그래 나도 미츠루기 정신. 미츠루기 정신 좋았어 좋았어. 한 단 쳇 미츠루기 정신 시키려는 게 좋을 거야. 다만 나이토가 권총을 만질 기회. 그때라면 얼마든지 공작을 할 수 있었겠지. 이 권총의 주인은 이 권총은 진짜인 게 바꿔칠 수 있고. 나 바보인가? 시킨다는 대로 거야. 그때라면 언제든지 공작을 할 수 있었겠지. 이 권총이 진짜 흉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흉기니까 네 거잖아. 나 바본가? 나 진짜 와 이거 약간 좀 되게 그 공허가 되게 오래 간다 젠장. 진짜 아슬아슬하네. 한 칸 남기고 다 깨는 거 아니야 또? 어 이제는 권총을 바꿔치겠다. 이 권총은 나이트의 물건이 분명해. 나이트의 권총이 정보를 갱신했다. 토지로를 살해한 총알은 관객석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된 거다. 추궁. 맞다! 나이트의 이기아리 이기아리 잠깐 당신이 직접 증명했잖아. 그 결과를 부정하진 않겠지. 총알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어. 이 총알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건 분명해. 그리고 그 총알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견됐다. 아 발사됐다. 아주 좋은 걸 끝내주는 표정이야. 그대로 놓치고 만다. 자 이제 현실을 알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권총과 총알의 관계는 확실해졌지 그럼. 그 권총을 쏠 수 있었던 사람은 니글가. 맞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야. 심정은 이해해. 나도 조금 전에 그랬으니까. 너무 짜증나서 쏴버리고 싶은 기분이겠지.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었나? 권총을 쏠 수 있었던 사람 그건 바로 무대에 있던 내가 아니라 관계석에 있던 아가씨 아니겠지? 맞다! 하야미 씨가 권총을 쐈던 증거가 있나? 왜 이러시나? 그건 감시권이 증명했잖아. 권총에서는 그다 지문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지? 대신 그쪽 지문이 나왔습니다. 아 이쪽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기아리 이기아리 이건 아까 증거품을 보관했을 때 묻은 거겠지. 애초에 아가씨 말고 누가 지인범이라는 거야. 관객석에서 암살자를 몰아붙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 이제 알겠어? 결국 종합해보면 아가씨가 토지로를 죽인 암살자야. 맞다! 맞다! 당신은 뭘 증명했는데? 그렇군. 첫 번째 총알을 내가 쐈다는 사실을 증명했네. 근데 중요한 건 잊으면 안 되지. 아 어지러워. 서복민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진실일까? 아니지. 당신의 역할은 암살 미수 사건을 해결하는 거야. 내 역할은 내가 정하네. 자네가 대신 정할 순 없어. 하지만 이대로 고집부리다간 사건은 미궁에 빠질걸. 이제 슬슬 인정해. 진범이 저 아가씨라는 걸. 아니 진범은 이 남자가 분명해. 당신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권총과 일치했고 나이토가 이 권총을 만질 수 있었던 타이밍은 내가 증거품을 넘겼을 때뿐이야. 그 전에는 불가능해. 미츠루기씨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한 추린 틀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 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걸세. 진실을 부정하는 증언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붙어있는 거 나이토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는데요? 여기에 제시해야 되는데 관객석에서 발견한 권총과 바꿔치기 되었다. 토주의 목숨을 빼앗은 걸로 추정된다. 어? 뭐 아무것도 없네? 전날 미리 준비해둔 거고. 아 왜 아니야 조용히.
살해한 총알은 관객석에서 발견된 검증. 그러니까 그 증거를 넘겼을 때 얘가 어쨌든 주자크를 한 거잖아, 그지? 어디다 해야 돼? 아무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증거품을 넘겼을 때. 어? 대통령의 안전이 우선이었는데 항상 주시할 것에서 그자가 없는지 경계할 것. 그자는 그거잖아. 코로시아잖아. 이거 밖에 깨졌지. 잠깐, 졸린가? 자, 일단 그 증거품을 넘겼을 때야. 증거품을 넘겼을 때 주작글을 했어요. 기다려보세요. 이 권총을 만질 수 있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증거품 넘겼을 때지. 그전엔 불가능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춤추지 않았는데. 자세 들었는데, 아, 잠깐만. 다시. 왔다! 이기아리! 이기아리.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고, 총알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됐고, 이대로 놓치고 만다. 권총과 총알의 관계는 확실히 됐지. 그럼 권총 쓸 수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되거나 검찰에 나갔어야 되겠지. 맞다! 다시 얻어내야 돼. 잠깐만. 권총의 사용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그쪽으로 나왔는데 아까 증거품을 복원했을 때 묻은 거겠지. 혹시 아가씨 말고 누가 증거물이라는 걸 관찰 안 되냐고 모여진 사람 바로 당신이잖아. 이제 알겠어. 결국 종이 앞에 보면 아가씨가 투표물이 안 되는 맞다! 그건 하나 증명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총알을 내가 쐈다는 사실은 증명했네.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되지. 당신이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진범은 이 남자가 분명해. 강선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권총과 일치했고, 그지? 나이토가 이 권총을 만질 수 있었던 타이밍은 증거품을. 아니야, 기다려봐. 근데 제가 지금 제 오늘의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래. 잠시만, 진짜 잠깐만. 조금만 충전할게. 조금만 충전할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러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총알과 강선은 일치한다. 이 레이저 스코프. 건축, 갑자기 건축물이 왜 이게? 두방. 이거 두방. 야, 아니야, 이거랑 관계없어. CCTV 모니터에서 발견한. 아, 뭐야. 이기아리! 예! 잠깐만, 진짜 어떡해. 나 뇌가 자나봐, 지금. 어떡하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나? 나 이해력이 좀 매우 떨어져, 지금. 이런 한 칸 남기고 깨나 했더니 풀피로 깨겠구만.
토즈를 살해한 총알은 관객석에서 발견된 건축에서 발사된 건데, 관객석에서 발견한 권총과 바꿔치기 되었다. 총알과 강선을 일치한다. 판도를 출연하여 풍선 같은 총알 나이트가 쏜 것이다. 이거 다 쓴 거고, 안 쓴 거 뭐지 지금? 크로시아가 도망칠 때 두고 갔다. 소라 문양이 있다. 비행기 안과 주변에 CCTV 영상이 나오고 있다. 한 대가 부족하다. 이걸로 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 깨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CCTV 모니터에서 발견됐으니까 혹시 이거 제시해야 되나?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단순하게? 잠깐만, 제시해 좀. 아씨, 내가 뭘 지금, 잠깐 메모장 켜. 잠깐만, 박수 한번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뇌정지 와가지고. 이제 총알을. 알았어. 알았어. 땡큐. 자. 권총에서는 얘의 징후만 나왔고, 증거품 보관했을 때 무슨 모르겠지? 애초에 아가씨 말고 누가 진범이라는 거야? 관객석에서 암살실 물어붙인 사람 당신이야. 으윽 해가지고, 당신은 뭘,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상태가, 에바야. 첫 번째 총알 내가 썼다는 사실은 증명했네. 여기 왜 왔냐? 진실을 찾으러 왔다. 강선우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권총과 일치했고, 나이토가 이 권총을 만질 수 있었던 타이밍은 내가 증거품을 넘겼을 때뿐이야. 맞는데? 바꿔치기 돼서 일치한 거잖아. 이게 왜 아니지? 근데 관객석에 있던 아가씨가 어떻게 이 피가 묻은 총알이 어떻게 그 CCTV에서 나오냐고. 이게 아, 제발 어떡하지? 나 진짜. 아, 피나 채울까 그냥? 아니야. 아가씨가 터져주기 항상 죽는 셈이지. 권총을 쏠 수 있었던 사람 누군가? 너! 관계수. 아, 나 미치겠네. 갑자기 왜 어디에. 풍선을 터뜨린 총알 나이토가 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아니야, 알려주지 마. 아니야. 관객 사이에 그자가. 나 지금 오늘의 체력을 다해서 그래. 이제. 아유, 몸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반박해야 되는 거거든?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그 자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지? 근데 피가 여기 다 흘려져 있는데 어떻게 관객석에서 여기를 쏴?
뭐 맞고 뭐 여기 쓰러져가지고 막 뭐 관통해서 실화에서 했으니까 다, 이건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관객석에서 발견된 권총에서 발사된 거다. 흉부에 맞은 총 조작된 증거에 대한 내가 헷갈리네. 나 아직 지금 영혼 없어요. 어떡하지? 내가 지금 증거의 신빙성 그거야 바꿔치기 했으니까 관객석에서 발견한 권총과 바꿔치기가 됐다. 아 뭐야 아 나 진짜 바본가? 바꿔치기 했다고 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이미 바꿔치기 된 권총인데 그럼 바꿔치기 할 타이밍은 그 타이밍인데 그러면은 그때 바꿔치기를 했을 거고 지금 이러고 있던 거야 혼자서? 왜 이렇게 항상 혼자서 앞서 나가는 걸까? 정말 그니까 그때 바꿔치기 했군 이래놓고서 너 혼자서 어 왜 낼 게 없지 이러고 된 거야? 진짜 무서워. 너 혼자 바둑을 두고 있어요. 혼자 컴퓨터와 바둑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강선우는 일치한 권총 지 혼자 추리하고 그러니까 마치 뭐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 인사했다고 혼자 벌써 뭐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고 어? 손자 손주 영어유치원까지 알아보는 그런 소년을 보는 느낌이었어. 지금 뭐랄까 혼자 존나 앞서가고 있어 지금. 와 진짜 심각하다. 상당히 재밌는 수를 두는걸. 자네는 증거를 보관할 때 권총을 바꿔치기 했어. 우리가 대통령과 수사권을 두고 논쟁했을 때 말일세. 관객석에서 발견된 권총에 달린 레이저 포인터를 떼서 자네 권총에 달지 손 되게 빨랐겠다. 그리고 증거품을 돌려줄 때 내게 넘긴 걸세. 아 이거를 먼저 나이토한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 혼자서 미추루기가 자한테 말도 안 해놓고 아 그래 그럼 증거품 그때 바꿨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서 낼 게 없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왜 이래 진짜. 헤헤 내가 그랬다고. 나중에 강승을 조사할 줄 알고 있었던 얘기야? 소통을 안 해서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귀고 혼자 헤어지고 예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야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게 체스의 기본이지 않나. 칭찬 고마워. 근데 검색시 날 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권총을 바꿔치겠다는 증거 있어. 나이토의 증언. 확실히 그 권총은 내 것과 같은 종류야. 우연히도 말이지. 하지만 잘 보라고 레이저 포인터가 달려있잖아. 남은 총알 수도 확인해봐. 두 발이 발사된 게 왜 이렇게 잘 알아. 내가 권총을 바꿔치겠다는 증거가 없잖아. 아우 졸려서 그런갑다. 과대평가라. 자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았나?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겸손하거든. 뭐 체스판 앞에서는 아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곳에 체스판은 없네. 그거 아쉬운 걸 당신에게 변명거리가 생기잖아. 나는 지지 않았어.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일까? 자네야말로 변명거리를 준비해두게. 체스로 진 건 아니야. 증거가 발견됐을 뿐이지. 이건 어떤가? 나이토의 증언. 여기서 그럼 얘기하면 되는 건가? 우연히도 맞다. 권총 종류와 같다. 우연이라고?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르지. 둘 중 어느 쪽인가? 우리 경호원들은 킹을 확실히 지켜야 돼. 아가씨는 당연히 총에 관해 아무것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리볼버를 쓸 필요가 있었던 뜻이야. 리볼버라면 나이토씨가 갖고 있는 총 말이죠. 필요가 있었다뇨? 구조가 단순해서 다루기 쉽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겠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걸 쓰기엔 딱 좋거든. 뭐 진실은 우연히 똑같았다는 거겠지만. 잘 보라고 레이저 포인터가 달려있잖아. 레이저 포인트는 자네가 바꿔들었잖나?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증거. 증거도 없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냐? 응. 최소한 나는 증거를 갖고 있어. 남을 총알 수도. 맞다! 두발이 발사되어 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자네가 가진 총의 탄창은 얼마나 비어있느냐? 내 총은 잘 모르겠네. 어? 아까부터 계속 쐈으니까 다 손들. 쏠 때마다 총알을 다시 장전하고 있고? 사건 당시 어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그렇지. 총을 바꿔치기 하려면 총알을 다시 채워넣어야 돼. 나이토는 맨손이야. 바꿔치기 할 때도 장갑을 낄 틈은 없었겠지. 그러면 두 발이 비어있는 게 맞다! 이기아리! 이기아리! 없겠지. 있으면 진작년에 총 어땠어?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추어 검사님. 질사할 시간 없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나이토가 건전 바꿔치면서 주지 않습니다. 증거는 없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야만 강선이 설명되니까요. 증언과 관련된 증거품이 지닌 이유를 잘 생각해보자. 자, 두 발이 발사된 상태일 테니까 내가 건전 바꿔치면 증거는 없지. 잠깐만. 나이토의 권총 확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서 그냥 이거 또 여기서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이미 여기 두 발 나가 있는데? 발사 총알 두 발. 이미 두 발 나가 있는데. 맞다! 여기 있었나? 알았어. 이게 마음에 걸리거든. 쏠 때마다 총알을 다시 장전하고 있군. 이 사건 당시 어땠는지 확인한 방법이 없고, 총을 바꿔치기 하려면 총알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해. 나이토는 맨손이고 바꿔치기 할 때도 장갑을 낄 틈은 없었겠지. 나이토는 맨손이고 제시. 진짜 이건가? 이기아리! 진실을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다. 반박할 수가 없군. 아, 졸려. 증언과 증거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지문이 근데 나왔다고 했지 않은데. 아니, 여기 지문이 나왔다고 했어. 지문이 나왔다고 했는데? 토즈로의 목숨을. 지문이 나왔는데. 이기아리! 아, 그럼 내면 되잖아. 이것 봐! 자꾸 들리니까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융신 취급하면서 자기를 못 믿게 되는 이런
병이야 병 아주 그냥 내가 나를 못 믿는 아주 불쌍한 지금 뭔가 그게 되어버렸어 세상에. 아, 이 건축에는 흔적이 남아있어. 그 흔적을 보면 이게 자네 건축이란 사실을 알 수 있지. 어디 보여줘봐. 룩 비숍? 설마 폰은 아니겠지. 건축에 남은 나이트 엔젤 바로 지문! 야 이씨 아닌데 왜 안 내? 이 건축엔 자네 지문이 아마 이기아리! 이기아리! 지문이라고? 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 건축을 복원했으니 지문이 묻을 수밖에 없어. 이기아리! 단순히 건축을 복원한 것만으로는 묻지 않을 곳에 있는 지문이야. 그런 곳이 어디 있는데? 가르쳐 주겠네. 자네 지문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곳. 자네 키머스터트 마지막 증거! 이기아리! 바로... 어디 갔어? 바로... 코노야로! 여기는 그립이라고 부르는 부분. 응? 응? 자네 지문이 묻어있으면 안 되는 곳. 바로 레이저 포인터! 어? 와, 왜 이래 갑자기. 어? 왜? 자네 총알을 자꾸 그 넣잖아. 어. 즈 리로드 리로드. 두 발이 발사됐네요. 근데 지문은 어디 묻어있는 건가? 총알에! 자네는 증거품을 보관했을 때 권총을 바꿔치기 했네. 하지만 단순히 바꿔치기만 해서는 금세 들킬 위험이 있어. 두 권총은 발사된 총알 수가 다르기 때문이지. 관계 속에서 발견된 권총은 두 발이 발사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나이트 씨의 권총은요? 위에서 풍선을 향해 두 발. 그리고 트리론을 살해한 총알이 한 발. 총 세 발. 그 후에도 몇 번 총알을 발사했지. 그리고 자네는 그때마다 총알을 다시 장전했네. 그때 자네는 장갑을 끼고 있었나. 극. 감식관, 조금 전 보관 나이트의 지문 어디 묻어있었지? 넵! 권총 겉면뿐만 아니라 총알 자체도 발견됐습니다. 증거를 보관하기만 했다면 총알까지 지문이 묻겠나? 또 쐈어. 이걸로 증명됐군. 자네는 권총을 바꿔치게 했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을 발사한 이 권총은 나이토 마누스케 자네 것이었네. 바로 자네가 토플의 목숨을 빼앗은 진짜 암살자였어. 나나나나나나는 체크메이트다. 우우우 다들 뭔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어머 토크군이네. 잘 가라. 그렇게 됐다. 내 어디다가 됐어야 돼. 어지러. 그 자식만 없었어도 내가 부하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번 암살 계획도 완벽했는데. 에이터노코 형사. 알겠습니다. 미추루기,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이제 끝이야. 게임은 법정에서 마저 하세요. 굿, 젠장. 나는 장풍의 뭐 플레이보이에 아주 그냥 어? 신났지? 어? 같은 날 오후 5시 12분 교탄 호수공원 수상무대. 그대에게 다시 돌아왔네?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겠다. 나의 경호원들 사이에 숨어있던 살인범을 찾아내줬으니. 비행기에서 한 걸음 나온 순간 왕의 품격을 되찾았고. 내가 가짜 암살 계획을 제안했을 때 있었던 일이야.
토지로가 아니라 제게 부탁하신 겁니까? 거주로님이 거절했다네. 아, 자네라면 해주겠지. 알겠습니다. 해보죠. 토지로가 거주로서 나한테 온 거였구나. 그 자식을 체스말처럼 이용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나이토의 눈에는 토지로를 향한 증오가 가득했다. 솔직히 난 불안했어. 나이토가 아니라 토지로에게 맡기고 싶었지. 짐작건대 나이토는 내 표정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렸을 거야. 그것도 살해 동기가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대통령님이 가짜 계획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건 당신의 죄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죠. 그래, 옳은 말이구나. 사죄하지. 나도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야. 하지만 그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도주로의 죽음이 얽힌 수수께끼를 해명해줘서 고맙다. 나는 당분간 이 나라에 머무를 예정이지만 언제든 우리 서부민국을 방문하거라. 환영하마. 잘가용. 이미 뒷모습을 보고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참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네가 썼던 살인혐의는 풀렸네. 하지만 거지 남살 사건과 연관된 건 사실이지. 나중에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될 걸세. 무언가 다른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게다. 흑기술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얘 특종도 좋지만 도를 지나치면 안 되지. 맞는 말씀이라. 얘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해냈네요 미추루기씨. 큰 공을 세웠어요. 대통령 암살 미사건을 해결한 미추루기 검사. 이건 엄청난 빅뉴스예요. 빅뉴스. 검사님, 사건을 해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대대전 아니 상당히 빠르고. 내가 해줄 말은 없네. 너무하신다. 왜냐면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았다고요? 무슨 뜻인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 고래와 고래와 사자의 문의 카드. 사자의 문은 아직 의뢰를 완수하지 않았어. 대통령 암살 말인가? 큰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사건은 뉴스가 되어 전국에 퍼졌다. 나이토의 재판 준비를 시작한 나도 기자들에게 쫓기게 됐다. 모든 사람이 사건 뉴스를 보고 사건에 관해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 광문의 도가니 속에서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게임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뚜루루둔뚜둔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그 제가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오도록이 셀렉션 4 시작할 때는 튜토리얼 그때도 재밌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안 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째서 아마 그만큼 재미가 있다. 아주 그냥 옥중의 역전. 야,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